that you love me and so. 아, 새로 신기한 적응이 안 되네. 적응이 안 돼. 아, 제가 또 이번에 신기능을 또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토론, 아니 토론이라기보다 이렇게 그냥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랑 진행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가져온 게 오늘 MBTI F와 T를 나눠서 한번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벌써부터 반응 갈리는 거 보세요. 자, 그러면은 야, 우리가 F냐? 어. 우리가 아니, T지 멍청한 새끼야. 우리가 어떻게 F야? 아니, 씨발 잘못 눌렀다. 아! 헷갈리게 하지 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새끼들이랑 토론해야 되네. 누구도 마찬가지죠. 방금 버벅거렸죠. 말도 못하는 새끼들이요. 대잘하죠. 너무 저거 멈블랩이죠. 힙합이죠 저거. 나 일단 근데 자기 NVSS 아니야? 자기 맞아. MBTI가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다들 알고는 계신가요 혹시? 나 대충은 압니다. 대충을 알면은 그러면은 한 명씩 좀 간단하게 자기 MBTI가 어떤 느낌인지 그래? 응,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ENFP라고 제일 시끄럽고 제일 뭐야? 머리 꽃받치고 좀 띠딩기는 그런 MBTI거든요. 그냥 꽃단 들판 위에 꽃단 오케이. 너 꽃핀 언니는? 나 뭐지? 나 무슨 예언가 형이었던 것 같은데? 막 팩폭 같은 거 안 봤어? 팩폭? 아, 보긴 봤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지웠지. 한번 뭐 간단. 그걸 계속 기억해. 아 그래? 일단 기억력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검색해봐야 돼. 검색해가지고 그 있거든? 그거 한번 간단하게 나온 거 하나씩 읽던가 그러면. 그래. 검색해서 인터넷을 자기 저 MBTI 적고 띄어쓰기 팩폭 이렇게 쓰면은 간단하게 정리돼서 나오는 것들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럼 내 거 좀 누가 읽어줘. 참게. 그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귀찮게 지금 빨리 읽어줘. 요청한 이거 읽어. 귀찮으니까 읽어달라고. MBTI. MBTI 기억을 못해 들었는데. ENFP라고. 아니 근데 본인 합방 주최자가 읽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어디까지 준비해드려야 돼요 진짜로. 말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는 게 주최자예요. 떠드는 거잖아. 아 씨발 저 새끼들 부르기 싫어져요 자꾸. 저 새끼들 말하기고 엄마를 아니 언니 저기 엄마야? 아 저 새끼들 말하는 꼬라지 좀 봐. 엄마야. 미안. 나이가 차이가 그 정도나 났어? 아니, 몰랐네. 아니야 방송 전에 엄마랑 전화하고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뭐 네 뭐라고 MBTI가? ENFP. ENFP 픽폭. 어제 해준다. ENFP. FP. 없는데? M이야? 응? 이엔 F라니까. 그러니까 M이야? 응? 어? M이야. 어? M이야 N인데? 물 좀 더 하는 건가 지금? M이야 개방적인 방송에 들어와 있는 건가? 야, 여기 나부터 읽어줄게. 오케이. 이 새끼 글을 정리를 이상하게 해놨네. 아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아이 새끼라니. 아 아닙니다. 예. 네. 멋삭을 봤어요, 멋삭을. 네. 자, ENFP 특징. 네. 재기 발랄한 활동가. 어 활동가의 유형으로 종종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하고. 단순하게 인생의 즐거움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주는 일시적인 만족에 이제 그 아 저요? 뭐 검색한 거지? 저요? 근데 기네요. 내가 그냥 할게. 네. 찾았으면
읽는다. ENFP. 팩폭으로 읽는 거죠? 다들 팩폭으로 네. 읽으실 거죠? 네, 네. 네. 나대고 빼거림, 철없음. 근데 자기 딴에는 네. 자기 내면이 성숙하고 어둡다고 생각함. 아, 중2병이 상식도 없으면서 똥꼬집 부릴 때 있음. 자기 얘기만 함. 눈물 많고 잘 삐짐. 아닌데 나 알고 아닌데? 몰라. 대체적으로 멘탈 약함. 이건 맞음. 한 요 정도? ENFP 요 정도? 언니 것도 읽어줄까? 아 읽어줘. INFJ. 자상하고 배려 있어 보이나 세상 위험한 종족. 지 속마음 말 안 하고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음흉하게 입닥치고 있음. 개빡치네 진짜. 가장 인중인격사 가장 이중인격자스러운 종족. 상대 어리둥절하게 하고 본인은 난 최선을 다해서 있단 마인드임. 자기 연민 엄청 심함. 은근히 사람 밑으로 봄. 야, 진짜 개별론데? 그러니까. 야, 너나 너네 미쳐? 야, 만만하냐? 야, 나는 오른쪽으로 넘어가. 나만 뜰까? 어? 그래? 훔치냐? 자, 그러면 INTJ 가겠습니다. 예. 사회성 안드로 메다로 버림. 남 의견 물어보긴 하는데 사실 안 궁금함. 맞아. 자기 의견이랑 다르면 가뿐히 묵사람. 맞아를 해버리고. 맞아. 별것도 아닌 걸로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음. 개 오만함. 맞아. 오만하기 그지 없음. 뭐래? 말투 존나 재수 없음. 지가 사실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써 있음. 지가 사실 내 심 따뜻할 줄 아는 따뜻한 줄 아는 사이코패스임. 사이코패스야? 맞네. 너무 정확하고 너무 정확해. 뭐래? 아, 너무 정확하고. 위로 한마디로 소통 고자. 위로 1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시도함. 그러면서 타인은 무조건 밑으로 봄. 와.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듯. 뭐래? 근데 이거 발키리캠 달아놨는데 누가? 출발로봐. 너무 맞는 말이네. 아, ESTP. 이거 진짜 이렇게 써 있어서 가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김돌보, 김돌보. 왜 미리 말하는 거죠? ESTP. 왜 그러신데요? 야, 나도 뭐 해봐. 궁금하다. ESTP는 그렇게 근데 길지 않아요. 트럼프 홍준표. 약한 자에 대한 일도 없음. 무능력해 보이면 일단 밟고 봄. 개관종 허세킹. 남 무시하는 게 도 같음. 즉흥적이라 노답. 악이 없어도 악이 있는 듯한 말을 내뱉음. 입에 필터링 안 거침. 입도 꽤나 가벼움. 밤에 안 들면 앞뒤 안 가리로 앞뒤 안 가리고 덤벼서 터치기도 함. 사치스러움. 와. 이거 주작이네요. 맞는 게 당차 하나도 없네. 야, 인생 개차반이네. 맞는 게 당차 하나도 없어. 인생 개차반이야 그냥. 야. 한 요 정도? 요 정도. 각자 MBTI 팩폭만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 이제 유튜브에서 F랑 네. T를 나누거나 아니면 P나 J를 나누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이렇게 반대되는 성향들을 모아놓고서는 이제 토론을 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 저희도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볼 거냐면 옆에 사람 근데 똥먹는 건가요? 아우 네? 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메리카 옆에서 냄새가 존나 나길래 아니에요? 아니 옆에서 아니 근데 좀 어제부터 좀 동네감? 대화가 네. 똥을 자꾸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연령대가 정신 아니 그니까 아니 뭐 토론 자리에 무슨 중학생 일진을 데려왔어요. 어? 뭔 소리야 이건 또. 네? 그러게요. 아 죄송해요. 중학 중딩은 자기 방송 나오는 거 들어야 되거든요. 아, 아 오케이. 아, 그러면은 어느새 한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내가 여기다가 써줄 거야. 나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줄 건지 생각을 해주시면 좀? 됩니다. 좀? 아, 나 살쪘지? 아. 조금? 아니? 조금 많이? 아,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건지?
아, 너, 나, 아, 그 누구든! 챔피언! 아, 씨발, 나 말고 누구든! 챔피언! 미친 새끼야! 나 말고 누구든! 나라고 안 했다고, 개새끼야! 제가 죽여버리고 싶은데, 저 새끼 나 왜 불렀지? 아? 너무 나지? 아니, 아니. 내가 특정 누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진짜 그냥 반응만 그치 그치 반응만 누군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 그치 누군가 나한테 나 살쪘지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아 근데 누군가 거지? 특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이거는 맞아 김동석 같은 뼈딱구리 새끼 와가지고 살쪘니 이런 걸 수도 있고 저기요 한... 진영 바꿉시다 그냥 어디 한 이주세요 이거 어디 갔네 어디 사내가 나를 대상이 잘못해서 바람 하나가 와가지고 나 살쪘다는 걸 수도 있잖아. 아 가능성 있어. 이거 햄버거 다섯 개 입에 물면서 나 살쪘지 이러면 어떻게? 아 그런처럼. 아 그런 디테일한 거 말고 그러면 카톡으로 왔다고 치자 그러면. 그러니까 네. 카톡으로 누구한테 왔는지가 중요하다니까 뭔 개소리지. 그냥... 어디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왔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냥 적당히 그냥 적당한 체형의 친구가 나 살쪘지라고. 이성 친구예요 이성 친구? 키 몇에 몇 킬로예요? 공성이에요? 원하는 대로 설정하세요. 그 원하는 대로 설정하면 대답이 아니, 완전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뀌니까. 그,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예. 나 말 그러면 한 사람한테 말고 다수 만약에 다수라고 생각을 할 때 제일 많이 내놓을 것 같은 대답을 생각해봐 그러면. 다 제일 많이. 그렇지 제일 그, 많이 다수랑 연락을 안 하는 정도면은 연락하는 사람이 다수지 뭐 이런 거? 그럼 늪지대에서 아, 다 살쪘지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 그럴 건지 생각해봐.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 10대니 새끼야. 존나 쪘네. 돼지 새끼 그냥. 요즘 살기 존나 보네. 시발. 이게 말이지. 아니 그냥 이렇게 하죠. 뭐요? 우리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네. 물어보는 거야. 상대방 두 분한테. 한 번씩. 오케이. 그게 좀 더 가능하죠. 아 오케이. 도로니. 그러면은 자 아구이뿌 씨부터. 네. 제 왼쪽부터. 어 그래 그럼 T부터 물어볼게요. 네. 네. 안지 거기부터 해.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김돌복한테 먼저 네. 물어볼게 그러면. 네. 아니 꽃피 누나한테 먼저 물어봐. 언니 그래. 어? 언니 나 살쪘지. 아니 이쁘 정도면은 이쁘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나? 라고 말을 하겠지? 오케이 그러면 픽맨 850%까지는 물어볼 듯 그치 언니는 되게 뭔가 많이 물어봐줘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지 거짓말쟁이네 개새끼야 아 물어보기 싫은데 아. 코 점점 앞으로 나오는 거 봐줘 F가 피노키오 스펠링이 F로 시작했었나 아닌데 픽맨 나 살쪘지 헤비급 아, 박차! 에고! 아, 미친 새끼들아! 아, 야, 진짜 노란 새끼들인가 봐! 아, 씨발! 아, 씨발, 이걸 특정하면 안 된다고! 코핀 언니가 물어보면 어떡할 건데? 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얘네, 나 살쪘어? 어. 그래. 나이 살인가? 그게 나이 살인가? 좀 많이? 아 미친 새끼들이나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게 세월의 흔적이라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야 이런 건. 원래 피부가 퉁퉁 늘어지고 머리가 띵하고 그렇지. 안 먹을 것 같아. 아 이 한가한 머리가. 아 여기서 나옵니다. 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보세요. 이미 나옵니다. 반박을 하지 않아요. 반박 못하고 머리가 띵하고 어디로 치죠? 눈물이 막 나죠? 눈물이 벌벌 떨리고 손발이 주룩주룩 흐르죠? 아니 이거 싸우는 게 아니라고 미친 새끼들아! 딜을 존나 노.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 아, 흥분했네 저희도. 아, 저희도 모르는 사람 흥분해. 그쪽도 해보세요. 감정적이었네요 잠깐. 그쪽도 해보세요. 저 분위기 이렇게 된 거 아예 그냥 사과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꽃핀 너 어려. 뭐라는 거야 이 새끼야 갑자기 뭐야 이 새끼 너 아직 천재 말을 묻지?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건지 물어보라고 이제 그러네 이제 우유가 어디로 들어갈 건지 물어보라고? 우유는 식도로 우리가... 들어가죠 입
대화가 안 됐네. 이런 짐승 새끼들이랑 어떻게 결혼을 하지 진짜로? 아니야, 다시 얘기해봐. 또박또박 또이또 얘기해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건지 물어봐야 아,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물어봐? 어, 물어볼게. 야, 살 쪘지? 씨발 새끼가. 쥐질래? 아니 그냥 욕하시잖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놀린 거잖아 저거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저 새끼 안해. 내 말이 나 살쪘지 하는 건 우리 놀리는 거야. 아 이거 여기서 피해의식이 발동해버린다. 아니 씨발 새끼잖아 짜증나게. 네가 살쪘으면 씨발 그럼 나는 뭐지 굴러다녀야 되나? 그 본인 사진 걸 왜 저한테 화를 푸시죠? 어이, 아니 진짜 참. 반.. 아 근데 몰입하면 근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나도 그래? 그럼 김돌보기 해보자. 내가 해볼게. 닥쳐. 닥치라고. 네. 닥치라고. 진짜 아, 아직 들숨밖에 들숨 소리밖에 안 넣는데? 너무 감정적인데? 감정적인 게 너무 감정적인데. 야, 이 정도면 감정밖에 없는 거 아니야? 사고 <진짜? 웃음> 이 정도면 아유, 그냥 다섯 살 난 애인데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감정이냐? 그러면 아니, 오른쪽 애들 말라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질문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질문했다 생각하고 하자. 그래, 그 이거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할 거라고. 그러네. 미리 보기. 말한다는 거지. 역시. 자, 근데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좀 이제 평범한 걸 가져온 게 아니고요. 재밌네. 아, 네. 네. 평범한 걸 가져오진 않아요. 자, 네, 제가 옆에 찾아가... 분 근데 네. 어디 보는 거예요, 씨발? 뭐라고? 네? 저는 저는 말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새끼를 옆에다 놓으면 어떡해요? 아, 나 진짜. 나 커피 안 마시는데. 왜 커피가 있지? 앞에? 그거 커피 아니라니까. 뭐임? 몰라. 뭐지? 수상한 갈색 액체? 파죽 아니야? 팥죽이다, 팥죽. 빈시체가 너무 달라요. 나 잘생겼지? 키 크지? 똑똑하지? 돈 많지? 어떻게 이 구면... 씨발 뭐야? 이게 뭐를 뭐에 대한 토론인가요?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네, MBTI 뭐... 토론인데 제가 꽃보다 좀... 남자 감상인가? 제가 다른 거 다른 흔한 것들 말고 좀 이제 드라마 명대사 같은 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걸 현실에서 만약에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막 구준표라는 그 캐릭터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 나 저희는 남자인데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 말고 뭐. 넌 이제 뭐 전진 씨 나온 그런 뭐 그런 거라도 좀 이제 좀 이제 다른 이상형을 저기 하면 되지. 내 이상형? 그렇지. 네 구준표가 이상형이야? 아니 그 그렇진 않아. 이게 꽃보다 남자였던 적이긴 한데.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세요. 네. 운이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러면? 금잔디가 아니라 금돼지가 왔네? 어? 어? 더? 아니야. 아니. 네, 본인의 이상형을 대입하라 그랬는데 돼지라 그랬으면 상대는 뭐? 이 자리에 있긴 한 거 아니야? 둘 다 돼지잖아. 뭐지 씨발? 뭐? 뭐지 씨발 돼지 아니. 뭐? 하비게요 챔피언. 죽여버리고 싶네. 이거 언제까지 세워야 돼? 돼지 가지고서는 개새끼들아.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발끈하죠? 화났죠? 화났죠? 또라이 새끼들 보들 TV, 보들 열반 TV. 화났죠? 알았어. 아 근데 나는 저렇게 들으면 좀 뭐랄까 나는 할 말이 바로 떨어지는 스타일은 아니야. 좀 당황할 거야. 이거 한번 읽고 가지도 않아? 이거 네가 읽어줘 그럼. 난 못 읽겠으니까. 나도 못 읽겠는데. 잘생겼지. 키 크지, 똑똑하지, 돈 많지. 어떻게 구준표가 싫을 수가 있어? 너 바보 아니야? 와. 근데 제 자산이 막 존나 많잖아. 그치. 그 카레 먹으러 인도 가시지 않나? 그렇지. 초밥 먹으러 일본 가고. 우와. 그렇네. 부럽다. 진짜 가는 시간 동안 배 다 꺼지겠는데 벌써. 아 저녁에 타고 가던데? 쩐다. 근데 그래. 나
구준표도 좋을 것 같은데. 나 근데 일단 난 저렇게까지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 못할 것 같고 그 당시에 저 말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니까 일단 화분 뭐지 씨발 그럴 듯 뭐지 뭐라는 건지 그럴 듯. 너는? 직면한 상태에 그치 그 상태 자신 감정이 더 중요하구나.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거지 중요하다기보단. 그게 그렇군. 그치 머릿속으로 뭐지 씨발 얘는 뭐지? 뭐지 씨발 이 뭐지 무슨 말이지 이거? 왜 이렇게 재수없지? 너? 기분이 나쁘지? 너? 근데 돈 많든 어쩌든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네, 존나 잘생겼어. 이상형이야. 애잘생겼어 진짜. 막 눈을 어떠더니 그러면 난 존나 그러니까. 바보지. 그럼 바보가 맞지 그냥. 나는 바보 맞지. 오늘부터 좋아해보도록 할 거지. 오늘부터 일일이지. 와 벌써 너랑 결혼부터 결혼 거까지 생각했었네. 아이 그럼 다음날에 A부터 Z까지 그냥 키스 감겨야지. A부터 Z까지 짐승이네. 그러니까 저돌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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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어떡할 건데? 나? 응. 나 호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를 듯? 그래? 근데 둘 다 생각하는 건 얘 뭐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치. 남먹이 그래. 너무 심하니까? 뭐 이상해 라고 생각할 것 같아. 쟤네는 근데 너네는 뭐 저런 얘기 들어도 이제 수지 타산 생각하는구나. 일단 저 말이 사실인지부터 검증 들어가야지. 와. 만약에 맞으면? 응. 바로 이제 한쪽 무릎 꿇는 거지 이제. 내가 바보였나 봐. 다른 것들에 눈이 멀어서 네가 안 보였어. 사랑해. 와. 여기도 벌써 그런까지 생각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면이는? 나? 응. 난 바보다. 얘 뭐야? 난 바보였다. 아, 저 뭐야? 인정하지. 날 가져라. 그렇군. 제 모든 걸 드립니다. 예스 마스터. 예스 마스터. 저거 진짜 그냥 바본데? 그냥 바본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개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랑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네. Yes, my lord. 명언들을 가져왔군. 명대사. 그 맞습니다. 잠시만 제가 독수리 타라. 이건 가을 동화에 나온 대사거든요. 와 이거 얼마만에 보는.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어? 응, 가을 동화에서 사랑 웃기지 뭐 그까이 그 돈을 다 가지겠어. 아 짜증나. 난 구준표니까. 왜 이렇게 짜증나지? 난 오늘도 일본 가서 초밥 먹었으니까. 아쉽겠네. 아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 들었을 땐 어떨 것 같아요? 얼만데요? 얼마인데요 하실 거예요? 정확한 금액을 제시해야지. 얼마인데요? 오! 얼마까지 줄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 가능한데요? 오! 아니면 배치 수표라도 주든가. 어디까지 가는? 말로만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그치. 나도 만수로요. 인증. 나 원빈이랑 오케이야. 현재 씨. 저거 말한 사람이 원빈이. 말한 사람이 또 다른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말한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겠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잖아. 그냥 저 말을 들었을 때 어떨 것 같냐는 거지.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얘 뭐야? 직거래 하시는 곳인 거죠? 이게 제 중고로 파는 거긴 한데 포장밖에 안 뜯었거든요. 50 주세요. 아 근데 머릿속에서 근데 나도 근데 수지 타선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머리 어느 이 새끼 어느 정도까지 떠먹을 수 있을까 생각할 것 같은데 난 그냥 얘 뭐야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50이면 김털복 드리겠습니다. 네? 새거예요 새거. 그러면 새 거 만약에 아니죠? 예. 3 그러면 만약에 누가 50이면 사세요? 아니요 3 3? 아니 아 3분치만은 아니 왜 씨
왜 여기서 시장 바닥이 열렸어요? 갑자기 바닥이잖아요. 너 갑자기 당근마켓이냐고. 3만 원. 아, 시장 바닥이 됐어. 만약에 그러면 누가 방송에 와서 저렇게 도네이션을 했어. 그럼 뭐라 그럴 거야? 뭐야 얘. 일단 10만 원부터 시작해 보자. 일단 천천히 하나씩 올려봐야지 단계씩. 일단 고. 가능한 가장 큰 금액을 불러보고 들어오는 도네이션의 양에 따라서 반응을 다르게 합니다. 얼마 뭐 100만 원 준다고? 지질까? 저 간장 가져왔습니다. 뿌릴까? 마실까? 아, 간장이지 난. 간장이지 난. 나는 근데 주라고 달라고 하는 편이 아니라서 나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천만 원 후원 받는 걸 봤거든. 와 그래?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근데 뭐 무슨 번지 점프를 하는 건가 그랬어. 나는 천만 원 지금 쏘면 줄없이 한다 했어. 진짜냐? 지금 줄없이 하는 거 보여준다 했어. 진짜냐? 진짜야? 왜 자기 암살하는 법을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거임?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돈 주면 하지. 예? 하지. 막상 돈 좀 있냐? 받으면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얼마면 될까? 얼마 줄래요? 너가 줄 없이 번지 점프대 앞에 서 있는 것까지 인증하면은 내가 바로 보낼게. 아 씨발. 내가 꿈에 그리던 순간일 거야. 넌 나한테 시발로.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야 마지막으로. 씨발로. 우리 화해해. 우리 손 잡아. 번지 TV. 변화. 번지 TV. 번지 TV. 그러면 자 이거는 또 적어야 되겠네. 기다려 보세요. 와 근데 저런 말 들으면은. 좀 달라 할 듯. 좋아? 좋아? 좋아 좋 같아? 좋아 좋 같아? 느낌이 어때? 느낌이 어때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나만의 착각일까? 나 이거는 뭐야 씨발. 이거는 네 결혼식에 너의 결혼식에 온 거예요. 결혼식에 와서 이제 귓가에다가 예 하는 네. 거이 귓가에다 결혼식에 와서 아 그렇지 결혼식에 와서 아 그 소름 돋게 전 여친이나 전 남친 아 그렇지 그렇지 하고 행적을 아는 사람 말아 이 좋네 이거 어떻게 그랬을까 좋아 어 어떻게 그랬을까 좋아 씨 야, 이거 이상한. 이게 이제 맨 땅의 네. 헤딩이라는 드라마에서 유노 씨가 한 걸로 유명하죠. 좋아? 웨딩 드레스 입으니까 좋아? 호텔에서 결혼하니까 좋아? 그 이제 짤로 유명하거든요. 아. 근데 만약에 자기 내 이제 결혼식에서 이제 전 여친 네. 혹은 전 남친이 와서 이제 귓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건지. 뭐야 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일단 전제 자체가 사실 와, 남의 결혼식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고 일단은 그렇지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일단 아무데도 없는 데로 끌고 가. 그렇지 그렇지 뭐 뒷목 잡고 나가야지 일단. 끌고 가. 보는 눈이 없는 칼을 거고. 꺼내. 어? 아니야 난 여긴 아니야. 여기서 갈리네. 연봉 스타일로 칼을 꺼내. 그다음에. 지금서 그다음에 그럼 그냥 다시 가. 그거 스타일 아 뭐야 그거. 아 나름 방법을 생각하는 거네. 남봉 티콘 생각나네. 카메라가 왔어 갑자기. 시가 무서워. 시 이빨 보이게. 시 그럼 가. 그러니까 그게 결혼식 하다 말고 신랑이 이제 턱시도 입고 나와서 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뭐야 그 이제 네 전 여친이 네 신부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신부한테 가서 이러면 어떡해? 맞아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떡해? 그리고 귓가에다 딱 얘기해 웃으면서 이러면 일렘보. 아 진짜 별로네. 아 저거는 야 상상도 못하겠는데 내 속으로는 저런 상상 못하겠는데 나도 그러니까. 아 근데 나는 이러면 팩트로 조질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팩트로.
나 비슷한 게 있었어. 얘기하기 좀 그런데. 여기 우리 지금 뭐눈 서로 그러면은 가면 빈다고 처음부터 했잖아. 아 좋았어야 되는데. 뭐였냐면 아. 그 음해를 한 전여친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팩트로 너 언제 남자친구 있었고 너 남자친구 지금 있고 나한테 이러는 이유 뭐 때문이고 이렇게 했어. 그러다가 아, 그게 팩트로 그러니까 터져서 애를 울렸어. 울린 게 중요한 거예요? 울린 게? 음해를 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울린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 그냥 울었을 것 그렇지. 같아서 만약에 나 씨발 야. 같은 아니 아니 울던 말던 나는 지금 음해를 당했는데 칼 꺼내야지. 아니 난 울었을 아, 것 그래서 같아서. 칼 꺼낸다고 했구나. 경험담에 아. 비추어서. 그 그러니까 그때도 그 얘기했어? 일르면 아래 칼을 일른부? 꺼낸다는 거지. 아래 칼. 귓가에다가 일르면 일른부 하는 자, 거. 잠시만요. 무슨 칼을 꺼낸다고요? 말의 칼. 나도 말의 아래 칼로 칼. 들었는데 혹시 그거 오빠? 내가 들었나? 아래 칼로 꺼낸 들었니? 아니. 넘어갑시다. 예. 네. 어. 언니는 되게 어떤 거 같으세요? 얇으신가 보네요, 똘벅시. 예? 아니에요? 아니죠? 글라디우스. 예. 언니는 어떨 거 같아? 겉옷깔. 나? 글라디우스. 겉옷깔. 저렇게 글라디우스. 말하면은 어떻게 헤어졌냐에 따라 다를 듯? 전 씨발, 넌 남친이면? 치실. 아, 씨발 새끼들아, 아, 언니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넌 귀에 넣는 면봉. 아니야, 너 치실. 그리 화해해, 손잡아. 씨발 면봉 갖다 뽀뽀해. 개나파. 우리 결혼해. 치실로 양치해. 혀로 이빨 닦아줘. 응? 개소리지, 시발. 그래서 뭐라 그랬죠, 꼬피님? 어떻게 헤어졌냐에 따라 다를 듯. 나쁘게 헤어진 사람이면? 나쁘게 헤어진 사람이면? 응, 좋아! 라고 하겠지? 아, 진짜? 어. 잘 헤어진 사람이면? 잘잘 헤어진 게 헤어진 있나? 사람이면? 응, 나 이제 행복해. 라고 말하겠지? 응, 어쨌든 그렇게 알겠어. 말할 듯? 너잘 뭐지? 살아 이렇게 할 듯? 아, 근데 이제 대답하는 이제 억양이라든가 공격성의 농도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맞아 달라. 그게 다를 것 같아. 그냥 좋게 얘기하는 거랑 좀 악의에 받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를 듯? 똘복이는 그러면 저는 당장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미친 여자로 몰아갈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결혼식이잖아요. 일단 제 결혼식이고 양가 부모님과 여러 하객들이 다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뒷얘기가 무섭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돌아다닐지. 왜냐면 진실은 당사자 둘만 아니까. 머리가 일단 좋네. 이 여자는 미친 여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두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드를 불러내가지고 힘으로 이렇게 딱 꺼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가드 얘기해야죠. 올리고 바운스. 넌뭐 하는 인간이? 가드 올리고 바운스. 머리가 좋네,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F는 정말 감정형으로 이제 자기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시네. 그래, 칼 꺼내라니까. 이쪽에도 감정 조절 문제 있는 친구가 한명 앉아 있는데 이 T가 친구는 그냥 아니라 F 아니야? 반사회적인 거. 이 친구 반사회적인 거야. 나는 근데 내가 혼자 해결 안할것 같은데. 난 내가 혼자 해결하기에는 좀 감정적이 될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불러올 듯. 나 누구를 오빠 찬스야? 불러올 듯. 날 오빠 불러줘. 찬스였네. 언니를 그러네. 불러줘? 나는 어떻게든 혼자 난 해결할 불러줘. 것 같아. 망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을. 일단 그 상황부터 결혼식부터 진행을 하고 해야지. 근데 내가 떳떳하면은 사실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잖아. 그래. 떳떳하면 그냥 뭐래 씨발 근데 뭐야? 만약에 나랑 결혼할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나랑 이제 뭔가 중요한 거 상의를 할때 이걸 이제 계속 오픈할 사람이니까 나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 도움을 받아도 될것 같아. 내가 혼자 해결을 했을 때 최상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니까. 나는 그럴 것 나도. 같아, 아무튼. 일단 그냥 성별의 문제도 있을 거야. 나좀 그래, 무서워. 저런 미친 것은 내가 약입니다. 칼을 꺼내야 돼요. 여이. 이제 뭐든 근데 칼로 다 그러니까 해결되진 않아요. 운영 엑스칼리버를 반대. 꺼내야 돼요. 청룡 언얼도 꺼내야 돼. 청룡 언얼도? 아닌데.
그걸 맨날 들고 다녀? 위험하네. 아. 그치. 청룡 어놀또 모양 피규어야. 아, 그걸 맨날 들고 다니는 거야? 소지하기 편하지 그런 거. 네가 뭘 알아? 응? 아니 뭐. 네가 뭘 알아? 이를테면 그런 거지. 실제로 청룡 어놀또를 들고 다니진 않잖아. 씨발마.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다음 걸로 가볼까요? 다음 네. 와 상사가. 와. 야 누구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 걔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면서 속으로 욕할 것 같아. 뭐야 얘? 그러니까 너희들이 상사가 어떤...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합방 하는데 합방 주최자가 너 멘트 한 마디 던질 때마다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듯. 아, 그다 시비구나. 이거는 그냥 빡치는 거구나. 그렇지. 그거는 이거 시비네. 광고주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 아 맞네. 광고주가. 나는 오목조목 이게 왜 최선인지 전달을 할 듯. 나는 난 이런 상황일 때 오목조목 이게 왜 최선이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랑 이렇게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줄 듯. 상대방이 이해하게. 나는 저렇게 확실하게 뭐 확실해요라고 물어보는 거면은 자기가 언짢은 게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볼 것 같아. 뭐가 문제같이 보였냐고. 나도 그럴 것 같아.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기분은 존나 나쁘겠지. 씨발 존나 울컥하고 개씨발 다른 친구들한테 막 존나 안 물어봐. 나 이런 내가 실수할 일이 없어. 더 노력 한번 해볼게요라고 할 것 같은데. 더 노력 한번 해볼게요. 그냥 바로 주눅 들어버리네. 난 들어보고 그 얘기가 그치? 타당하면은 고칠 듯. 맞아.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해결안을 내놓겠습니다 이러고. 그럴 것 같아. 나는 일이니까. 난 따질 듯. 저 새끼 저거 사회 부적응자라고 너무 딱 맞는다니까. 싸움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아 조목조목 설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따진다는 거였구나. 네 말이. 그냥 공격적인 게 디폴트로 있네 얘는. 그냥 야생생이네. 아니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이해를 못 하잖아. 수준 차이죠? 아 못 보죠? 기억이죠? 이게 안 보이나? 방송각 안 보이죠? 이게 안 보이나? 역겹죠? 협청자죠? 보이네. 바로 프레임 씌워버리네. 나는 그렇게는 안 할 거. 근데 애초에 근데 좀 싸움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F 쪽이. 그렇지 않아? 그런 것 같아. 나도 싸움 피해. 그런데 칼을 들고 다니고 왜 새끼야? 청룡 언어도. 야,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잖아. 그러니까 난 누가 싸움을 걸지 않아? 보통은? 그래? 씨발 내 결혼식 왔는데? 그거는 그냥 이미 내 안방에 들어와서 깽판을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있지. 어느 선전포고랑 선빵이랑 다르지. 그렇지. 일정 범위 이상 침범하면은 그때는 건들면 건드려야지 나도. 아 복수를 해주겠다. 침범을 하면 안 되지. 선이 있지 선. 그래도 말로 해결하지 않나? 말로 해결하는 거야. 근데 진짜 칼꺼내서 씨발 찌르겠니? 말에 칼이 있잖아. 말에 칼. 그러니까 살짝 이 날카롭게. 말에 비수가 있겠지. 그래야지. 그런가? 근데 우리 아니야. 뭐가? 아니 얘기해봐. 그냥 우리 결혼 여기서 몇 명이나 갈까 싶어서. 난 진지하게 말할게. 갈 수 있어. 난 원한다면. 뭐냐 자신감? 그 말 몇 년 뒤에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40 넘어서 진지하게 얘기할게. 이 자리에서 구애할게. 여친 구합니다. 저라고 산 지 한 10년째 되지 않았는데도? 저는 결혼하죠. 잘해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돈은 제가 벌고 개처럼 일하고. 돈은 벌고 개처럼 일하세요. 와 강남에 건물 세 채 있고 원빈 같은 얼굴 가진 사람 구합니다. 저도. 그거는 그
그렇게 구체적이 되려면 본인도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최선이에요? 확실해요? 본인이 감당 가능해요? 확실해요? 그리고 나만 바라봐줄 사람. 맞아요? 그게 이상형이지. 고맙니다. 한 명 좀 있지 않을까? 없죠. 평생 아유, 살아봐. 근데 다들 네. 결혼에 대해서 의견이 어때? 결혼하고 싶니? 하지 해야지.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맞는 사람 만나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나는 결혼하고 싶어. 근데 내가 볼 때 스트리머들은 엔간에서는 하는 게 좋을 야. 듯. 저러다 단명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하는 게 좋을 듯. 아구이분은 거의 보호자를 한 명 구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구나. 어 그렇지 그렇지. 나는 살짝 그런 느낌이야. 나는 딸을 낳고 싶어. 갑자기? 아, 난 너무 싶은데. 멀리 간 거 아니야? 난 딸 낳고 싶어. 아니 너무 나요. 너무 지나쳤는데? 아 나의 그녀와 똑 닮은 딸을 낳고 싶어. 야, 너 맞잖아, 닮은 딸 낳았는데 나중에 남자친구 생겼어 이런 말 하면 나 눈 돌아갈 듯. 어떤 새끼인지 검증부터 들어가야 돼. 와. 알아야겠지. 바보. 안 돼. 난 봐야 되겠어. 나는 자식 낳으면 풀어놓을 듯. 아 풀어놓긴 나도 풀어놓을 거야. 오토바이 빼고 오. 다 됨. 아 개방적이네. 그러니까 똘보긴 진짜 그럴 것 같은데 핑맨 안 그럴 듯. 왜? 안 그럴 듯. 핑맨이 사교육 엄청 시킬 것 같아. 아니 이게 뭔데? 날 판단해. 칼 들어? 보여주나? 청룡 원얼도? 청룡 원얼도 보여줘? 어허. 진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마이웨이. 그러니까 말하다 하나에 쌈박질 하고 이런 게 담겨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 나 범죄도시에서 봤는데 나 하은빈 장친이야 개새끼 하면서 찌른 사람 봤는데. 언제였니? 언제였니? 네 몇 눈지 아니? 네 눈지 아니? 마라샹 거 잘 먹겠다. 마라샹 거 잘 먹겠다. 내려보셈.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하게 진짜 운동을 반복했다. 이건 도깨비에서 나온 대사인데. 진짜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짜 운동을 계속하였다. 그렇지. 이제 뭔가 하늘 혼자 속삭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했었다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저렇게 혼자 속삭이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지 이제 그 비슷하지. 저 전봇대 뒤에 같은데 이렇게 반 정도 가려져가지고 볼 때마다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짜 운동을 계속하였다. 두근 두근 하면서 Can you feel my heartbeat? Can you feel my heartbeat? Ready for you? 둔둔둔. 만약 갑자기 옥태균 씨 빙의 해가지고 찍고. 네. 이런 상황은 찢어.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걸 아무리 만나봐도 저런 사람들 아무리 만나봐도 만약에 누군가한테 그러면 이런 내용에 담긴 손편지를 받았어. 오, 와. 대상 나고 얘 그렇지. 뭐야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뭐지? 너무 상황들이 이제 드라마의 명대사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선 너무 뜬금없고. 갑자기 아까부터 무슨 뭐 결혼식장에 네. 좋아? 좋아? 이러면서 난입하질 않나. 느닷없이 바보 아니야? 어떻게 이런 나를 안 좋아할 수가 있어? 갑자기 이러든가. 서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니까 실생활에 볼 수 없는 사람. 저것도 T의 적이라니까? 성향이라니까? 아니지. 저런 것까지 따져들고 드는 게 저게 아니, 다 T라니까. 절대 나올 수 없는 애들이잖아. 하지만 공유라면 설레일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상상부터 하고 보는데 쟤네들은 저거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 분석부터 하고 보잖아. 진짜 상상력 개우지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상상해줄게. 그럼 거기까지 가봐. 어? 아니. 전부터 뒤에서 저렇게 딱 얘기하다 갑자기 Can you be my happy 불러. Can you be my happy? 아~ 하면서 옷 찍고 나한테 그 전미춤 있지? 아니 그거는 다 부르지. 너한테 전미춤 있지? 야 그거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개 무서워. 야 개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건 바로 막 아크로바틱 하고 막 갑자기 백덤블링 하면서 전미춤 춰막 나한테 와. 그건 도망쳐야지. 이제 앞에서 계속 손으로 이렇게 뭐 움찔움찔해 심장 모양으로. 아 씨발 미친. 아 너무 무섭잖아. 왜요? 내 심장?
와. 널 위해 꺼냈어. 아니 바실? 아니 바질. 아니 바질. 아니 바질 전직국인가?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저 남자 내인. 왜 말을 못해? 여자 좋아하는데. 아니 아니. 저 사람으로 바꾸죠. 저 남자 말고. 그래. 파리의 연인에 나온 대사입니다. 와 파리의 연인 진짜 오랜만이다. 자, 파리의 연인이 이제 뭐야? 이건 이제 이건 이제 이제 우리로 치자면 우린 방송인인데 방송인인데 이거 얘기를 못 해주잖아. 대부분의 상황에서. 근데 이제 연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들으면 뭐라고 할 거야? 아, 아니 그러니까. 나도 내 사정이 네. 있다고. 아, 오 예측이 좋네. 오, 그러니까 일반인인데 왜 이렇게 숨기냐. 내가 공개를 안 하냐. 내가 너한테 부족하냐. 이렇게 서운함을 표시한다는 거지 나한테. 디테일하시네요 두 분. 어 이건 좀 몰입이 되는데요. 왜냐면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그럴 수 있는데. 전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너네부터 해. 해보세요. 나는 말해버렸어. 이쁘는? 나는 당연히 이제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걸 얘기를 했을 때의 상황이랑 얘기를 안 했을 때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게 이래서 내가 못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근데 그래도 미안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뭔가 다른 걸로 더 잘해주려고 하고 그렇겠지. 타협을 할 것 같아. 그 사람을 내가 진짜 좋아하면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랑 내가 원하는 방향에 이제 타협점을 잡아서 얘기를 해줘야지 뭐. 난 모질게. 근데 이제 상대방이 지금 저 말을 보면 이성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와서 막 엄청 화내고 그럼 어떡해? 와서 화내고 그럼 어떡하냐고? 그러면은 이제 시키고 오라 그래. 화를 시키고 오라고 할 것 같아. 나도 근데 감정적이라서 이해를 하는데 막 시키 때문에 되게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나는 감정적일 때 대화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상대방도 감정적이면 서로 감정적일 때 대화를 하면 안 돼. 좀 이제 식은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생각을 해봐야지. 근데 상대는 지금 당장 해결을 원해. 그러면 나도 지금 당장 나도, 해결을 원해? 나도? 그래도 안 돼. 나는 대화 미루는 거 존나 싫어. 그래도 안 돼. 그래? 나 무조건 지금 풀어야 돼. 때려 퍼뜨고 화를 내느라고 풀어야 돼.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생각 더 깊게 하면은 문제가 더 이상하게 빠져들 수가 있어가지고 나도 당장에 하는 걸 선호하는 편. 난 좀 식어야 되는 편이야. 와, 저 특히 나도 감정 식히고 말하는 게 좋은데. 너 또 뭐 먹냐 김떨보? 아 햄버거 시킨 거 까먹었어. 나 이거 차가운 심장에 프로즌 하트 햄버거 됐음. 짐승이 따로 없네. 나는 근데 이해는 해. 저런 말을 이해는 해. 그래서 근데 저런 걸 알고 있어서 저런 걸 알고 있어서 일반인을 못 만나고 타협점을 찾는다? 그렇지 타협점 찾는데 애초부터 만나질 않겠지 저런 사람을. 나 이해를 못 해주는 사람은 뭐 달고 만나나 어쩔 수 없지. 해봐요 누나. 시발놈아. 네? 친구는 안 해? 그만 부시럭 대나. 죄송합니다. 쟤네들은 왜 저런지 사정 설명할 것 같아. 그냥 바로 쟤네들은 딱 자를 것 같아. 나? 헤어져 할 것 같아. 나는 그냥 한 마리지. 헤어져. 써봐. 어떻게 살게. 써봐. 이런 일이고, 아 나는 난 딱 그렇게 난 무조건 공과 사야. 근데 서로 이래 터치한다? 그거 잘못된 거, 틀린 거. 근데 그거 바로 자르진 않을 거 아니야. 나 바로 자를 것 같은데. 근데 헐. 사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딱 얘기할 것 같아. 안 돼, 어쩔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맞아. 그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먼저일 것 같긴 해. 말이 안 된다. 쟤는 일이다. 내가 볼 땐 쟤네는 언니 살짝 그런 애들 존나 철저해가지고 일단 사귀기 전에 전제를 깔아놓겠지. 아 맞아. 우리가 전에 우리라고 하긴 좀 뭐한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성 관계가 하나 생겼으면은 몇 가지 룰을 정해놓을 것 같아. 지켜야 되는 게 있다면은. 그렇지 이게 맞지. 그렇지 그거를 선으로 정해놓고 그 그러니까 선을 넘는 얘기를 순간 안 해준 얘기를 안 해준 다음에 저렇게 얘기하면 그때 얘기를 하겠지. 근데 얘기를 해준 상태로 서로 이제 이해를 하고 갔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 말이 안 돼. 일이야. 그러니까 서로 미리 말을 하고 만났어도 그럴 거야? 어. 아.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나한테? 그러니까. 서운해서 이야기를 만약 한단 아 서운해서 투정 부리듯이 얘기하는 거면 그냥 사랑해 받고 넘어가지 그냥. 씨엘 서위 깜짝 뭐야 서위 오씨엘 스윗하네. 근데 이제 진지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면은 나도 어쩔 수 없지 이제 청룡 원활도를 꺼내는 수밖에. 나는 근데 감정형이긴 한데 일할 때는 근데 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거든. 근데 사람이 엮이면은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정이 붙어버리니까. 맞아. 정이 붙어버리니까 시작을 해버리면은 그 정떼기가 어렵고 내가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서 애초부터 이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만들려고 안 하고 정주려고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조근조근 얘기해가지고 상대방이 만족할 만할 때까지 얘기를 하긴 할 것 같아. 근데 나 타협점 찾을 것 같긴 해. 타협점은 못 찾아. 찾아. 타협은 없지만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도록 타협이 안 돼? 조금 최대한 이해를 시켜주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겠지.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지. 그렇대. 우리는 우리가 좀 굽히는 편이잖아. 난 최대한 타협점을 찾으려 그래. 어쨌든 내 의견도 맞아. 넣어야 되니까. 아 근데 이게 가스라이팅이나 세뇌라는데 그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 룰 안에서는 확실하게 그게 왜냐면 타협점을 여기서 찾아주잖아. 그리고 맞춰주잖아. 그러면 원래 있었던 거에서 벗어나는 거고 한쪽이 맞추는 거야. 한쪽이 서운하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너의 규칙에 그 사람이 이제 다 맞춰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했잖아. 이런 상태라고 미리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 왜냐면은 그게 서로 합의가 안 되면은 처음부터 시작이 안 되는 관계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렇게 갑자기 서운하다고 나오는 거면 그걸 다 받아줄 수 없지.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맞춰주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동의를 하냐 안 하냐 이 차이지. 그렇지. 그리고 얘기했잖아. 나한테 다 맞출 필요가 없고 안 맞으면 못 만나는 거야. 그래? 근데 다만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에 나의 잘못이 존재한다면 이를테면은 내가 뭐 서운하게 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최대한 좀 수그려뜨려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겠지. 변하는 건 없어 그래도 근데. 이 애초에만 맞추러가 아니라 그래서 애초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저 새끼 저런 못할 듯. 뭐라고? 그래. 저 새끼 결혼 못할 듯 자기한테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나 이해가 안 돼. 그치 언니 그치. 아니 공과사는 확실히 해야지. 아니 근데 저거 근데 공적인 거에서는 뭐 서로 터치 안 하는데 사적인 거에서는 나 다 맞춰주는 편. 아 그러니까 나는 여자친구를 만날 때 내 뭐 먹는 취향이라든지 어떤 취향이라든지 그런 거 다 내 의견 없어 거의. 그거는 더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 아니지 일단에는 얘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거지. 아 근데 일이 얽혀 있냐 아니냐에다 좀 그게 다르구나. 아 근데 그러면 너는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너네 생각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사람을 만나면은 안 맞는 점이 있으면 그럼 그냥 헤어지는겨?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니 안 맞는 점이 있으면 어느 정도 맞춰가겠지. 근데 이게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 타협점을 찾는 거와 그리고 안 맞는 게 있어서 한쪽한테 맞춰주는 거의 차이를 난 얘기하는 거야.
타협점이라는 건 대화를 통해서 저렇게 이미 얘기를 꺼냈는데 저렇게 얘기한 건 저거는 안 맞는 거야. 타협점이 아니야. 왜냐면 한쪽이 저렇게 나한테 화를 내는 거잖아. 이야기 끝난 거에 대해서. 하긴. 그리고 뭔 얘기를 어떻게 하든 간에 변하지 않는 거는 방송에서 내가 연애하고 있다 누구랑 이거를 얘기하지 않는 거. 아,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 그거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지. 좀 이해가 된 것 같아. 타협점이랑 맞춰주는 거는 다른 거야. 한쪽한테 휘둘리는 건 그 연애가 아니라 그냥 쫓기는 사랑이지. 근데 이제 거기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도 이제 안 맞으면은 뭐 그치. 헤어지겠지만. 그렇지. 근데 타협점에도 우리도 횟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좀 우회해서 좀 이제 풀어줄 만한 걸 찾거나 그러겠지. 맞아. 그럴 듯. 우리는 언니 우리는. 우리는 뭐? 계속 좀 이제 맞춰주기만 하나? 근데,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우회해서 다른 방법으로 내 기분을 풀어주는 걸 찾으면은 안 반가울 것 같은데. 그래?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 왜?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딴 얘기하면서 막 그 말 돌린다는 얘기하나? 아니 나는 근데 이렇게 잘못을 했는 이렇게 막 뭐 뭔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는데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사오거나 뭐 꽃을 사왔거나 막 그랬어. 그러면은 나는 기특할 것 같은데?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기특할 것 같은데? 근데 나여도 네가 말한 것처럼 행동하긴 할 것 같은데 나한테 하면은 화날 듯. 뭐지?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게 이런 건가 봐. 그런가 봐. 다르네. 왜 그 그런 내로남불이네 이 새끼. 그런데 내가 할 땐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니는 절대 안 되죠. 와우. 아니 근데 또 그런 게 있대. 우리는 좀 뭐지 F가 좀 과정을 중시하고 T가 결과를 중시하고 그런 게 있대. 나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해. 나 결과론 적이야. 그렇대. 그러니까 과정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크게 없다. 나는 근데 이건 좀 뭐 어떤 계획하고 뭘 이행할 때 뭘 실행할 때 그렇게 나는 게 난데. 그래요? 난 과정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 그래? 나는 과정 많이 중요한 편. 난 그치? 결과가 중요해. 나 결과. 그럼 결과도 아니, 중요한데. 아니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안에 전부 다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으면 그 결과가 다녔으니까. 아니 그건 저기가 아니라. 예시가 좀 그렇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뭐가 되지? 근데 형 만약에 그걸 스티로폼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었어. 그럼 결과는 좋잖아. 판 사람이 나면은 좋은 거지. 그런 거지. 이게 또 J랑 P랑 뭐 이런 걸 나눈 거 아니야? 이것도? 아 그렇네. 우리 J랑 P도 둘둘 있구나. 아, 물론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과정보단 결과라는 거지. 나도. 애초에 결과를 도출을 하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 간단하게.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단계이고 수단이지.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도 된다는 뜻인가? 비슷하지. 청룡 언어도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그냥 내 상상 다 자르고 다녀도 된다. 청룡 언어도 흔들고 휘두르고 하는 거지. 오케이. 미안해. 너 있다. 이것도 파리혜연인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제 시위가 도쿄구리인가? 도쿄구리인가? 미안해 너 있다. 혈기인가 시위가? 이거 뭐 박사 안에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니 너한테 만약에 고백을 하는데 손을 탁 잡아. 손을 탁 잡아서? 박사 안에 있는 건가 이제라 하는데 시발 죽였는데. 죽였는데 씨발 너무 고백 멘트로 보기엔 너무 무서운데? 손을 오싹한데? 잡고 봐봐 손을 잡고 자기 가슴팍에다가 손을 대 그 이 안에 너 있다 하는 거야. 뭐라고 그럴 거야? 얼굴이 원빈이면 오케이야. 모든 그 드라마 명대사의 모든 가슴 대사들은 가슴이 큰가요? 또라이가요 혹시? 네, 상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음이 넓냐고요.
공간이 돼요. 제가 키가 좀 커가지고. 아유 원하시는 네. 대로 뭐 있겠죠. 상상인데. 아니, 마음이 넓은지 안 넓은지. 속 좁은 사람이 너 있다 하면은 존나 밴딩이 속을 딱지잖아요. 들어가기도 힘들거든요. 일단 네. 성인 남성 평균을 넘기 때문에 저희가 둘 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 아니요. 좀 커요. 예? 아니, 뭘로 얼마... 해석하신지 모르겠는데 큽니다 우리. 얼마 전에 막 커요. 서로 뭐 면봉이니 뭐니 장 상대를 연이 많이 소리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뭔 소리죠? 아니 이게 아이템 굴뚝에 연기 날 일도 없잖아요. 그런 말이 나온 이유가 있지 않나요? 여기가 팔팔 끓죠 그냥. 용암이죠. 어쨌든. 어쨌든. 크군요. 큽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일단 좀 질감을. 일단 온기를 좀 느끼고 확실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제 소리로라든가 이제 소리라든지 아니면 약간 귀를 대준다든가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진짜 운동을 했을 때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아까 하늘부터 땅 끝까지 진동 진자 운동을 반복하였다. 그래서 생각나네. 그거 되는지 그렇죠. 이어지는 거죠. 네. 쉽지 않네. 난 근데 좋다.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뭔 말을 하든 근데 오케이. 근데 진심을 담아서 했으면은 저것도 근데 들어주면 할 것 같은데. 오케이지. 이 안에 너 있다?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나? 괜찮을 것 같은데 저 만약에 대상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근데 호감이 없으면은 뭐야 씨발 그럴 것 같은데? 인정. 나 그냥 웃을 것 같은데? 우참할 것 같은데? 진지하게 말하는 건가요 저거? 근데 얘기하면서? 아, 그렇죠. 진지하게 얘기해도 아닐까? 웃을 것 같은데? 웃긴데? 진지하게 얘기해야 웃길 것 같은데? 이 안에 너 있다 하면 존나 너무하네. 아 그러냐? 거기 있어? 누가 언제 그러고 갔지? 나 여기 있는데? 씨발 다른 새끼네. 너 어떤 새끼냐? 야. 여기서 나오냐? 우리 화해해. 난 여기 있는데? 화해. 화해해. 뭘 화해해? 둘이 싸운 거 아니었어? 나 아닌데? 진짜 이게. 그 이거 아. 미안해. 너 있다. 아우 씨. 뭐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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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이지 날. 이게 살짝 그 나아졌으면 책임질지 엄마. 응? 어디까지 가지? 너무 멀리 가지 마. 못 쫓아가. 되게 빠르다. 제로백이 테슬라네. F랑 T 차이에서 근데 이렇게 근데 이게 드라마 한 좀 이제 한물 갔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시절 드라마 감성이라. 다들 좀 이제 견뎌하기 어렵긴 하네. F랑 T를 떠나서 이 안에 너 있다. 기다려봐. 레식 하는데 나 빼고 우리 팀이 다 죽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런 질문이면은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김돌복이 나한테 2,000만 원 빌리고서 잠수를 탔다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바람핀 현장을 목격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좋네. 여자친구가 바람핀 현장을 목격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애인이 바람핀 현장을 목격했다. 혼자. 근데 상대는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할 지나가다가 뒷모습을 본 거야. 막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딴 남자랑 팔짱 끼고 가는데 딴 여자나 남자랑 팔짱 끼고 가. 막 그런 걸 목격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너네 먼저 해봐. 존나 재밌겠다. 야! 바로 야! 달려가서 야! 바로 갈 거야? 바로 진짜 바로 할 수 있어 진짜? 진짜로? 너 뭐야? 막 이럴 것 같은데. 너 뭐야? 너 뭐야?
이 여자 누구야 이렇게 막 바로. 이 여자 어 그럴 것 같은데? 어 엄마인데. 나는 어, 저렇게 못할 것 같아. 저게 근데 저게 근데 마음이 떠난 상대 그냥 어 환승 절차인가요? 아니면은 잠깐 어, 맞아. 저거 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딱 잘 사귀고 있는데 갑자기 어. 얘가. 어. 어 오늘 못 만나 나 미안해 다음에 만나자 어 알겠어 아,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하고 밖에 다 나갔는데 목격한 거야 만나면은 서로 잘 아는데 어 그러니까 마음이 식은 어, 거야 환승 절차인 게 아닌 거지 어 바람이지 바람 잠깐 어떤 요인이든 간에 혹해서 저러고 있다 이거지 지금 전제가 근데 이제 아니, 그런 거지 뭐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그러니까 누군지는 일단 몰라 어 그래서 아. 막 혼자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여동생일까 막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 아 그러면 나는 일단 믿고 볼 것 같아. 그리고 뭐 어떻게 얘기할 거야? 따로 막 불러서 너 아, 오늘 아니, 뭐 했어? 아니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뒷조사를 해. 나 혼자 이것저것 알아봐. 뭐 SNS나 뭐 어디든가 흔적이 근데 막 없어.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증거가 그냥 그 장면밖에 없어. 그 전제 조건이 바람핀 현장을 네, 바람핀 현장을 거죠. 지나가다 목격한 거니까 그치, 일단 높은 확률로 모텔촌이거든요. 어~ 맞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지나가다가 팔짱 끼고 있는 걸 봤다니까. 아 상황을 그렇게 적어놔야지 애인이 어. 이성과 팔짱을 낌으로 어. 해놔야지. 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러면 어. 바꿔줘. 그건 뭐라고 바꿔줘. 뭐라고? 저 애인이 이성과 팔짱을 낀 현장을 발견했다. 이 새끼 나한테 잔다 했는데. 이렇게? 어 가로 열고 나한테는 아프거나 잔다고 함 이런 거. 어. 나한테는 아프고 아파서 못 만난다 함. 야 이거는 근데 이러면은. 상황 자체가 빼박이네. 이거는 오해의 여지가 없어. 아, 근데 나 이런 적 한 번도 없어. 충격인데. 와. 해봐. 해보세요, 아구이쁘님부터. 근데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는 네, 네. 만약에 그 현장을 지나가다 목격을 했잖아. 내가 그걸 뭐 사진으로 남겨뒀거나 뭐 그러지 않은 이상은 나는 한 번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고. 어 그치 나한테 아파서 못 만났다고 했고 근데 누군가를 봤어 그래서 나도 물론 화가 나고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확실한 증거도 없고 일단 연인 이상은 이제 믿어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한 번은 냅둬 그러고서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근데 진짜 그게 뭐 바람이고 막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 언젠간 꼬리가 길어서 밟히거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뭐 나는 버티는구나 저거는 말이 안 돼요. 뭐 아니면 나중에 뭐 그렇게 얘기할 일이 오겠죠.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지. 아니.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짚어야지. 그렇지. 정말 한 순간에 잠깐 그거였다면. 어? 예를 들어서 뭐 술 모르지. 먹다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합석을 한 사이라든가 이런 거면은 다시 만날 일이 없으니까 예지가 나면은. 근데 팔짱을 꼈다잖아 어쨌든 그치 어쨌든 보이는 증거로는 일단 나한테 어. 거짓말했고 어. 팔짱을 꼈고 아하 그런 상태로 모텔촌을 지나갔다고는 안 했죠? 네네 네 어 더 화날 뻔했네 예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일단 나였으면 일단 그걸 보는 순간 일단 눈이 돌아갈 거야 어 눈이 돌아가가지고 가 둘 중 하나야 가가지고 팔 낚아챈 다음에 누구세요? 제 남자친구인데 이렇게 하거나 아니 씨발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 누구세요? 이거 제 남자친구인데 뭐 하세요? 어 그러니까 그러고 그 남자를 이렇게 치워놓고 그 이제 여자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정 설명해라 응. 아. 존나 화나지만 참으면서 얘기하겠지 난 전화 한번 걸어볼 것 같은데 내가 목격한 그 상황에서 조용히 전화 한번 걸어보고 난 아니야 나는 그 장면 발견하면 눈 돌아갈 것 같아 냉정하다 어 전화 한번 걸어보고 핸드폰 보고 다시 넣는다든가 아니면 연락이 안 된다 싶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 상황에서 그 남자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남자한테는 뭘 할 필요가 없지
그치. 근데 그 남자가 잘못이 있는 건 아니지. 어, 되게 현실적이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엔 똑같이 보여줄 것 같아. 의도적으로 그 상황을. 아. 어. 오, 되게 특이하네. 보복이라기보다는 느껴봐라. 아, 역지사지. 나는 그런 거 난 상관없어. 난 그 저 상황이면 눈 돌아가가지고 딱 그렇게밖에 안 할 것 같아. 헐. 뿌리친 다음에 누구세요? 남자친구나. 대답 듣고 가라 하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말하라 하겠지. 근데 나는 근데 실제로 예전에 남자친구 있을 때 남자친구가 나한테 말 안 하고 그냥 자러 가 잔다 그러고서는 클럽을 간 적이 있어. 아. 나는 근데 한번 봐줬어. 나는 근데 좀 그런 사람이야. 정이 너무 많으니까 뭔가 잘못을 해도 잘못해도 한 번은 봐줘. 근데 두 번은 없어. 환승이별 당했어? 아니? 아니? 맞네. 아니 그 친구는 아니었어. 그 친구는 환승까지는 아니었어. 그 친구는? 아 그 친구는 환승이별 당해보긴 했는데 그 친구는 아니었어. 멈춰! 어핀 누나는? 나는 마음 정리할 것 같아. 아 혼자? 아 조용히? 아 조용히 상처 안 받으려고 그냥 마음 정리하다가 근데 아마 이제 그 후에 행보했다. 그렇지? 혼자 그럴 듯? 그래, 저래서 그냥 바로 가서 뿌리쳐야 된다니까. 울 일이 없잖아. 저런 스타일이면은 상대방을 울려버려야지. 맞아, 꽃핀 같은 스타일이면은 핑맨 같은 행동이 답이다. 남자 여자 그냥 쌍으로 울려야지, 씨팔. 그 남자를 울릴 수 있는지부터 말씀을 물어보시죠. 다짜고짜 내가 가서 팔 낚아채다가 쳐 맞으면 나 어떡할 거야? 네가 지켜. 벌크업하고. 맞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맞아. 정녕 오늘 또 꺼내. 아 그러면 되는구나. 꺼내면 도망가긴 할 듯. 아하. 네 아마 근데 최후 행동을 보고 결정을 하겠지. 그 이제 마음 정리는 서서히 하지만. 냈다 갈리네. 신기하네. 맞아. 나도 상황을 보고. 난 그거 그 장면을 딱 목격한. 즉시 그거 빨리 풀어야 돼. 해결해야 돼. 뒤로 가면 어차피 꼬여. 꼬이면 어차피 못 풀어. 어차피 그 꼬인 대로 놔두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어쨌든 한번 풀어야 돼. 아 근데 사람 마음의 문제는 이제 이게 온전히 대화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그리고 나는 뉘앙스를 다 봐야 돼. 나는 그래. 나는 여자친구한테 이런 말도 해본 적 있어. 네가 혹시 내가 싫어? 네가 내가 만약에 이제 사랑하지 않아? 그럴 거면 차라리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고 절대 바람을 피지 마라. 내가 비참하니까. 네가 만약에 나 싫으면 싫다 얘기해라. 그치. 돌직구네 되게. 난 되게 돌직구 스타일이야 내 할 때. 아. 난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어허. 아 왜냐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 옛날 연애를 할 때 나한테 되게 애정을 안 주는 친구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은 게 딱 한 번 있었어. 그리고 막 이런 얘기도 있어. 너 나 왜 만나 하는데. 옆에 같이 다니는데 안 쪽팔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 너? 같이 옆에 다니는 게 안 쪽팔려서 그렇지? 하고 그럼 내가 진짜 하면 아니 농담이야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사랑을 못 받는다 느끼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너 혹시나 뭐 나한테 요즘 불만이 있나? 아니면 내가 싫나? 실증 났거나? 좋아하지 않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이 녀석. 근데 그럴 거면 바람을 펴라. 아 바람을 피지 말고 헤어지자고 하고 딴 사람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러면서 얘기했지 난 좋아하니까. 근데 너 그렇게 안 만들 거라고. 와 드라마 같아. 네가 나 좋아하게 만들 거라고. 좀 짝사랑 같은 사랑을 했었어. 어떻게든 네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건데 뭐 이랬지. 상남자. 아니지 그러고 씨발 갔어. 못했네. 너 못한다는 걸 증명해 버렸네 걔가. 아니 난 걔가 이겼네. 아 졌어 씨발. 근데 그건 날 안 좋아한 거지. 안 좋아한 거지. 아. 여튼 뭐 그렇다. 울지구 스타일. 즉석 해결 스타일. 즉석 즉석 해결.
아 근데 나도 어지간하면은 문제 해결 그 당장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 무조건 거짓말이 무조건 나올 거고 이거에 관해서는 만약에 내가 그치? 생각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마다 달라. 단순히 맞아. 내가 뭐 뭔가에 기분이 나빴다 이러면은 그거는 내가 말해. 나 이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기분 나쁘니까 이딴 식으로 하지 마라. 맞아, 나도 저런 좀 저런 생각이 좀 있어. 어, 난 반대다. 나 내가 평소에 기분 나쁜 거 잘 얘기 안 해. 아 그래? 어, 난 그런 짜잘한 것들을 다 얘기하는데. 어, 난 짜잘한 거 절대 얘기 안 해. 아, 나도 얘기 안 해. 아 그래? 나만 그래? 아, 짜잘한 것들 그거 계속 그거 안 뭐야 안 고치고 계속 냅두면은 진짜 계속 거슬리니까. 나는 큰 것만 얘기해. 큰 오히려 거. 이런 것들은 빅 이벤트잖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한번 연애할 때. 그러긴 하지. 이런 것들은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나 그런 나 좀 그, 그런 거 있어. 그 뭐지? 좀 만약에 그 왜 뭐 뭐 자기가 화났어? 그러면은 아니야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 괜찮아. 아 화났어.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난 싫어하는 편이야. 그냥 난 괜찮다고 하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 가지고.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뭐 마음이 어떻든 괜찮다고 뱉었으면은 나는 이제 괜찮아야 돼. 걔한테 뭐라 할 게 아님. 그래 저런 것 때문에 내가 그냥 안 넘어가는 거야. 어, 괜찮아 난... 이러면 아니 안 괜찮은데 나 지금 존나 화났음. 너 이거 나랑 풀고 가야 될 듯. 아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어 이거 안 그러면 나 계속 생각날 듯 나 니 싫어질 듯. 그러고 생각은 나지만 내가 견딜 수 있으면 넘어가. 어 맞아 좀 신중 난 신중신중이야. 어 나는 이제... 끝난 얘기 다시 안 해. 아니 끝난 얘기는 거. 끝난 얘기는 끝난 얘기지. 아 괜찮아 하면 괜찮다 그 얘기지. 자기 괜찮아 아... 했을 때 안 괜찮으면 나 안 괜찮다 얘기하고 괜찮아 하고 만약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참았다 그럼 다시 얘기한 거네. 아. 그리고 그것도 생각 안 해. 어. 내 딱 그게 나. 하고 싶은 좀 비슷한데 그건. 나... 내 말에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말로 말하지 않으면 대부분 근데 말로 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 그렇지. 자기 마음을 말해야지. 내 뱉은 만큼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뭐. 그렇지. 뭐 아, 또 생각난 게 있었는데. 적어 놔야 됨 그거. 나도 아까 하나 생각났는데 까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나 뭐 하나 생각났어. 아. 혹시 어? 네 지나간 그 남자가 생각났나요? 어 지랄이 죽었어. 아, 또 화나게 하지 마. 어제 먹은 저녁이 생각났나요? 멈춰. 어제 먹은 저녁 이 지랄. 아니 아침이었나요? 오늘 맛있는 거 먹었죠? 오늘 몇 근이야 이뽀? 뭘 몇 근이야? 아 근데 나 한 근 정도 찐 거 같아. 한 근 쪘어? 나. 어 한 근 정도 찐 듯.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한 근이 벌컥이 됐지? 아니 이게 어떻게 짧은 시간이야. 좀 많이 먹었었는데. 아니 근데 안 뭐냐 나 밀가루 잘 안 먹는데 밀가루 뭐 밀가루가 존나 먹고 싶더라고 요즘에. 왠지 모르겠어. 챔피언 자리 지켜야지. Here we go. 챔피언. 에이 멈춰. 에이 멈춰. 오케이 다음 주제. 다음 주제. 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면은 기다려보세요. 뭐 또 내가 하나 갖고 와? 어? 너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 좀. 에 생각나는 거 하나씩 던져보자 다. 생각나는 거 없는데 생각해 볼게. 나도 족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 저런 게 떠오르더라고. 족 같은 상황을 왜 굳이 구를 족 같은 상황. 왜냐면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그치. 거니까. 아 어? 문제점을 가져야 돼. 생각났어. 생각났어. 연인 관계는 아닌데 연인 관계는 아닌데 그 이제 이거는 나 먼저 하면 안 돼? 어 그래? 저건 아이뽀야 너 쓰렸던 거. 나 자. 자 이성 내 친구와 네 내 애인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 아하 깻잎? 깻잎이 아니라 이제 자리에서 네 잘생기고 예쁜 내 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외모가 상타친
내 아니. 친구에게 애인이 다정하다. 이렇게? 다정할 때. 아. 야,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아 만난 지 얼마 안 됐구나. 한두 달 됐어. 한창 불타오를 때야. 아. 그리고 연락도 잘하고 한창 좋아 좋아 할 텐데 근데 셋이 만났는데 내 친구가 괜찮아 출중해. 근데 애인이 막 친구가 혼자 뭐 자르고 막 제가 해드릴게 하고 막 잘라주고 물이 없나면 물 따라드릴게 하고 막 물 갖고 와서 따라주고 갖고 와서 따라주고 과하긴 하네. 과하네. 근데 친구가 자꾸 친구도 약간 뭘 질질 흘리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막 잘 못해 뭔가 계속 어설프고 막 뭔가 손이 가는 친구야. 근데 남자친구가 그걸 손이 가는 걸 다 잘해줘 다정하게. 그래서 이제 둘 중 생각해야지. 아 얘가 내 친구라서 잘해주는 걸까? 그치. 아니면 얘한테 관심이 있나? 아 이런 막 생각이 드는 딱 그런 상황이야. 오케이. 그럴 때 어떻게 할지. 일단은 질투가 나고 집에 와서 그러니까 서로 단둘이 있을 때 진짜 근데 잠시만 되게 발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우리 일단은 질투가 나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귀엽잖아. 네, 이런 건 이렇게 애매한데 뭔가 빡치는 주제를 해야지. 아 그러네. 저요. 네, 저요. 말씀하세요. 네, 일단은 속마음은 질투가 납니다. 왜냐하면 네. 음식도 이제 썰어주고 물 따르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 내 친구라서 잘해주려고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돌아와서 아, 내 친구한테 잘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 과했어 하고 좀 말할 듯? 아. 난 딱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애구이뽀 쓰이는요? 애구이뽀? 서운했다고 딱 얘기한다. 그 사람의 그 평소 행실을 좀 볼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원래 매너가 좋고 그랬으면 아 몸에 배인 거면? 그치. 몸에 배인 거면은 네, 뭐 그러려니 할 것 같고 막 뭐 너 먹을 때도 막 턱받이 해주고 그치. 아 저 그렇게까지 안 흘려요. 막 자기 고기 반 잘라서 주고 닦아주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좀 그래 아직 그런 모습까지 못 봤다 그러면 너 못 봤어.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일단 연애 기간이 막 그냥 딱 사귈 때. 그러니까 좋아서. 내가 근데 견딜 수 없이 만약에 내가 이걸 견딜 수 없다 싶으면은 당연히 말을 하겠죠. 당연히 말을 하는데 예, 예. 근데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되 근데 너무 과한 것 같다. 이러이러한 부분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내가 기분이 상했지만 타협점을 찾아요 저는. 그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일 수도 있잖아. 그치. 너한테만 보여주는 모습이라든가 너도 못 본 모습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X같은데 그래서 저는 화는 잘 안 낼 것 같아 그 자리에서는. 예예. 예. 대화를 하다가 이제 선 넘을 때면 아니 뭐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단어 선택을 좀 선 넘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뭐 대화하는 자리에서는 확실히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한 달밖에 안 됐다며. 그러면 최소 그래도 한 3-4개월은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지. 타이를 뜻? 타이르거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췄으면 좋겠다고 할 듯? 나는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저렇게 한다? 나 잘했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 싹싹하게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만약에 나한테 저렇게 얘기한다? 나는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원래 어디 술자리 가거나 그럴 때 좀 묵묵히 막 일하는 스타일이거든. 어디 자리라든지 음식집이라든지 거기도 내가 굴라고. 근데 만약에 나한테 너 좀 그래라고 얘기하면 어 그래 하고서 이제 걔랑 있을 때는 걔한테만 할 것 같아. 피드백 빠른 편.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싫다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거야 그렇지. 다른 사람들 일부러 더 의식해가지고 안 챙겨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입이 잘 안 되는 게 나는 내 애인은 애인이고 내 친구는 친구야. 따로 파일을 아예 나눠놔 그냥 저거를 안 겹치게. 나 걔 친구도 마찬가지고 워낙에 예전에 더러운 꼴을 많이 봤어가지고 난 그래. 내 친구랑 내 애인이랑 같이 안 만나고 애인 친구랑 나랑 같이 안 만나. 난 반대다. 나는 다 같이 만나. 그래가지고 아예 겹점을 안둬 나는. 근데 그럼에도 적이... 불구하고 만약에 저런다면은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 약간 분위기라든가 상황을 더 보겠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내 친구한테 잘 보이는 게 나를 위한 일이긴 하거든 어쨌든.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난 이런 여자랑 사귄다 이런 걸 약간 어깨가 올라갈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저는 솔직히 이입이 잘 안 돼요. 잘 생각을 못 하겠어요. 저는 애초에 그치. 그거를 법칙으로 정해놓고 살아서 룰이 있구만. 그 룰을 여자친구가 외워야 되네. 나는 그냥 나는 존나 프리하게 만나가지고 막 나 내 난 이 난 친구 내 만약에 친구가 막 세 명이 같이 만나 그럼 세 명 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셋 다 나이가 다 달라. 여자애들이. 근데 이제 내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어. 그럼 다 친구 되던데? 친구가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 내가 헤어졌거든. 근데 아직 친구야. 내 여자친구인데.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도 있고 맞아. 그런 적도 있어. 내 친구의 여자친구랑 나의 헤어진 여자친구랑 연락을 해서 만나러 다니고 막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저런 꼴을 못 보니까 절대 그러는 거 내 친구 여자친구들이 그러는 거 봤거든. 내 여자친구면 너무 X같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뭐 근데 그냥 괜찮아. 괜찮아. 하고 넘어가. 난 절대 안 겹쳐. 그래서 각자 인간관계는 따로. 일단 돈가스나 막 이런 거 썰어주는 것 자체가 내 기준에서도 뭐 뭐라 해야 되지? 돈가스까지는 안 썰어주기 안 썰어주 썰어달라면 물... 썰어줄 듯. 근데 같이 먹는 거면 썰어놓을 듯. 아니 물 떨어주는 것 정도는 이제 해줄 수 있는데 친구 사이에서 뭐 그래 이런 거 뭐 물을 갖고 와서 따라줬다잖아. 상대 친구가 뭐 흘렸어. 근데 조용히 가가지고 휴지 갖고 와서 딱 막 휴지 주고 닦으세요 하고. 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음식 썰어주는 것 음식 썰어주는 것까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매너면 상관없는데 이게 정말 상대방을 신경 써야지만 할 보일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까지 챙겨준다면은 그건 좀 기분이 이상할 수 있지. 그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 나도 근데 뭐랄까 듣고 보니까 음식 잘라주거나 물 따라주거나 아니면 뭐 흘린 거 이렇게 막 닦아준다고 이렇게 막 휴지 갖다 주고 이렇게 닦아주는 것까진 괜찮을 것 같거든. 근데 뭐랄까 자세히 봐서 이제 마스카라 번진 거를 이제 손으로 닦아준다거나 이런 건 좀 과해. 그 완전히 구객정도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 그건 좀 과해. 그래. 그런 거 아닌 이상 근데 뭘 안 할 것 같긴 하네. 그건 전남친이. 그것도 보면 아니까 그런 거가 궁금하네. 그 친구 사이에서 막 어깨 동무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성 친구랑 그런 약간 스킨십을 한다. 근데 갑자기 막 근데 진짜 친구면은 뭐 이런 거지. 나 운동했어. 봐 봐. 아이스 만져 봐. 이 새끼 단단하네. 뭐 이런다든지. 맞아. 그런 거. 그런 가벼운 터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깨 동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허리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팔짱 끼는다거나 이런 거는 근데 그런 좀 이제 긴? 좀 이제 타임이 긴? 그런 스킨십 같은 거는 진짜 친구면 안 하지. 스킨십 하는 거 원래 친구고 친해서 스킨십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랑 사귀면 안 돼. 아 스킨십 하는 순간 양놈한테 다 쌍욕 받고 그 자리 떨끔 그냥 나갈 거임. 아하. 내 거야. 스킨십은 너무 선 넘었어.
나만 만질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 친구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근데 진짜 친구면은 만지는 것도 싫어. 나를 만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데. 나 주변에 애들이 많아서 그런가? 똑같아. 와서 뭐 챙겨준다고 머리를 만질려 그런다거나 아니면 어깨 동무를 하려 그런다거나 그냥 선댈 것 같으면 진짜 젖 같아. 아니 근데 난 저 상황도 이입이 안 되는 게 난 남녀 사이에 친구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어. 남녀 사이에 친구 있다 생각해. 아 절대 없을 것 같아 난. 난 없으면 난 지금 의자왕이라니까. 나 진짜 아, 억울하게 만들어. 절대 없어. 남녀 사이에 친구 있지. 남녀 사이 친구가 유지가 돼. 친구의 정의가 조금 중요한데 간혹 연락하는 사이가 친구라면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만나가지고 뭘 한다든가 둘이서라든가 약간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실제적인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친구는 난 전혀 없다고 봐. 밤새 말이 안 돼. 어 그래 그런 거. 밤새 술을 마신다. 절대 없어. 왜냐면 한쪽이 마음이 있거나. 그냥 한쪽이 존나 못생겼거나 둘 중 하나라고 봐. 그게 아니면은 둘이 붙어먹을 이유가 없어. 솔직히 남자도 순수 재미로만 따지면은 다른 감정 다 내려놓고 순수 재미로만 따지면은 남자끼리 노는 게 재밌고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더 웃기거든. 근데 그거 아니, 말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 여자애 친구 있는데 같이 있으면 존나 웃겨. 그럼 그 여자는 너한테 마음이 있겠지. 아니 그래 우리 병신 같이 노는데. 아니 근데 아, 그래? 나도 막 근데 아이스크림 떨어진 거 같다가 막 존나 쪼개 그러는데. 나도 근데 특정 여자 특정 여자애들 제외하고는 남자애들이랑 노는 게 훨씬 재밌음. 아 그래? 같아서.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친구면 다 그냥 그 친구 따라 달라. 여자애인데 막 씨발 통화하는데 막 나 내 친구가 다이어트를 한대. 그래서 뭘 처먹냐 하고 있어 딱 보고 있는데 빵을 존나 깨작깨작 처먹길래 야 그 칼로리 많으니까 씨발 3천 칼로리다 씨발 라면 다섯 개 먹을 거야 하면서 존나 웃기던데 의지적이야 지금 웃기네. 네 이래 그렇게 그렇게 허울 없이 지내다가 정말 허울 없는 사이 돼버리는 거거든. 안 돼. 어 뭘 안 돼. 교통사고 절대 안 나는 도로가 어딨어. 안 돼. 씨발 차지면은 난 의자왕이라니까 씨발. 아 친구 무조건 있어. 난 무조건 있어. 친구 어 남녀 사이에 친구 있어. 그렇다고 생각해 나도. 호감이 없으면 절대 없어. 호감이면 어떤 빵을 처먹었냐고? 몰라 씨발 케이크 처먹였겠지. 야 호감이 없는 것도 근데 본인 기준인 거잖아. 아. 그치. 모르는 거 같은데 상대는 호감이 있을 수 있다? 그치. 아 근데 호감이 있어도 아 그렇게 안 되게 하지. 그치? 진짜 친구 사이로 남게? 아마 친구인데. 정말 그게 기계같이 칼같이 된다면은 있지. 아니 근데 친구였는데 뭐 나중에 마음이 생긴다. 뭐 씨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럼 제약을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 내가 말하는 건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가 없다 이거거든. 아니지. 그건... 씨발 그 아까 말한 그 여자애랑 같이 샤워해 보셈. 친구면 가능할 때. 샤워를 왜 해? 친구면 가능하잖아. 아니 선이 아니 그래도 구분 지어지는 게 있잖아. 성별적으로. 어? 내가 조금 이성적으로. 내가 좀 많이 보수적인가 보다. 요즘에는 남자 애기들은 4살 되면 엄마도 따라서 목욕탕 못 가요. 그런 친구라요. 목욕을 어떻게? 어 속옷만 입고 잡아 그러면. 속옷만 입고 잡아? 왜 같이 자 씨발 걔랑? 그러니까. 아, 아예 그게 내가... 다른구나.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남자애랑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런 남자애랑도 상황이 같이 나오나? 난 애초에 여자친구 아니고 같이 앉아. 남자애는 애들하고 같이 앉아. 불편해서. 아 그래? 난 남자애들이랑 많이 잤는데. 말이 이상해지네? 말이 좋았네. 잠을 잤죠? 잠을 잤다? 수면을 취했다. 아, 많은 남자들 거쳐봤군요. 알겠습니다. 수면 많이 잤다. 남자와 많이 잤다. 수면이죠. 알겠습니다. 네. 커밍아웃이 됐는데 뭐지? 다음 내 친구랑 자기는 사람이 훈련대라는 채팅이 올라오는데 미친놈인가? 하, 넌 또라이니? 뚫렸네.
너도 또라이네. 저런 애가 나중에 커서 방송하면 너 되는 거네. 바람기 무럭무럭 잘 자라네요. 현장을 목격했으이. 네. 어, 사기는 눈이 어디 갔어? 이럴 때는 어. 또 갈 건데? 나? 나에게? 그래? 너네부터 나 바로 가세요. 나 바로 가세요 이랬는데? 어, 나 바로 절대 말 안 하는데. 어? 왜 말을 안 해? 나도 얘기 안 해. 어, 나 무조건 얘기하는데? 어, 나도 이건 얘기 안 할 것 같아. 이건 내 친구의 자존심이 되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둘만의 연인 관계의 문제는 지들 둘이서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그거 맞는데 난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 봐. 모르면 왜? 안 되지. 왜? 모르면 더 얘가 상처받지. 나는 겉 같은이라서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하면은 그러니까 전제가 확실하면은 말해. 근데 어. 저거는 지금 정황이잖아. 내 친구다? 내 친구야? 그러면 나는 바람 피는 것 같은 현장을 목격했을 때로 얘기했을 거야. 얘기할 것 같아. 야, 야, 걔 그 어디서 누구 남자랑 같이 팔짱 끼고 있는 거 봤는데 희발 바람 피는 거 아님? 나는 애매해도 이야기를 하는구나. 알아봐. 정 말해야 한다면은 그 여자애한테 얘기할 것 같은데? 안면이 있다면은? 난 내 친구한테 얘기할 것 같은데. 야,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 하지 마라. 내가 봤다 얘기해? 어, 응. 내 이름 팔고 가서 얘기해라 봤어. 알아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아 저것도 근데 좋다. 난 얘기 안 해. 나는 근데 이거는 팔아도 되는 상대방 얘기해. 입장에서 만약에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친구가 하면 만약에 내 친구 여친 뒷담에 하면은 뭔 개소리지 씨발 이건.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봤다니까. 몰랐으면 좋았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거든. 분명히 그걸 왜 나한테까지 와서 굳이 얘기를 해주지. 몰랐으면 좋았을 걸. 그걸 내가 몰랐으면 이제 헤어지고 나서 나를 원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걸 왜 얘기를 해서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이성이 잃어버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나를 원망할 수도 있어. 되지. 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존나 사고가 뒤틀렸지. 그거는 그냥 원망을 할 대상을 그냥 잘못 지정한 거지. 본인들이어야 되는데 맞아 그냥. 그게 맞긴 한데 내가 굳이 그 거지, 흙탕물에 나한테.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야. 그거는 사실 아, 그래도 흙탕물이 난 흙탕물이든 뭐든 생각 안 하고 애초에 내가 봤잖아. 그리고 내 친구니까. 친구잖아. 그리고 난 내 친구랑 내 친구 여자친구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 어 그게 전제 깔려 있어. 난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거든. 하지만 그걸 봤다? 그거는 잘못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바로 교정하라고 전달해 주는 거지. 알아보고. 아니 나도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줄 것 같아. 그냥 가가지고 야 아까는 내가 그냥 가볍게 야 바람 핀 듯 바람 아닌데 확인해야 될 듯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지만 이런 상황을 내가 봤는데 어? 내 의심 이거 솔직히 봐가지고 나한테 얘기한다. 그러니까 너도 가가지고 조곤조곤 잘 얘기해봐라. 그리고 내가 봤다더라고 얘기를 하라고. 아 근데 연인 관계 이런 연인끼리 하는 게 당연한 게 그래서 당연히 내가 저 풀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어 저거를 목격했던 시점이 쟤네 둘이 헤어지고 30분 지났을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내 친구가 나한테 그걸 말하면 난 자존심이 먼저 상할 것 같아 일단. 맞아요. 아... 자존심이라든고 해야 되나 약간 명예가 약간. 그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입 다물고 있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은 게 굳이 내가 봤다는 거를 걔한테 알려서 그것도 이제 걔가 생각하기엔 그게 치부일 수도 있잖아. 그치 치부일 수 있어. 그치 그걸 굳이 다 많은 사람이 알았다는 걸 걔가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게 만약에 넌지시... 터질 일이었으면 알아 터지겠지. 넌지시 한번 던져보든가 뭐 잘 만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아니야 난 봤으면 봤다 얘기할 것 같아. 그래? 나는 근데 상대 봐가면서 말할 것 같아. 원래 남이 어떻게 살던 말도 관심 없거든. 그리고 본인이 다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거든. 이거는 내가 본 거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딴에는 넘기는 거야 둘 문제를 둘에게. 나름 그 목격했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감이 있는 거구나. 그치 그치. 어, 김돌보기 말 정확하게 했지.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내가 할 거를 다 하고 넘기는 거지. 난 그렇게 접근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애초에 사람이 진짜 이기적이면은 나처럼 반응하지. 말 안 하고 나랑 뭔 상관이야. 둘이서 알아서 하겠지. 내일 아니니까.
애초에 내가 봤다고 하더라도 내 손에 들어온 문제가 아닌 걸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그렇구나. 뭐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뭐 헤어지고서 왔을 때 뭐 이제 그럴 때는 위로해 주겠지. 아니 그때 놀릴 것 같음. 어쩐지 병신 그때 내가 봤음. 말 안 했는데 그 그룹 빙봉 바람 TV 환승 TV 하면서 바람 TV 환승 TV지만 그냥 개씨발 새끼는 저거. 나도 저거 저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일부러 걔 이름 딱 꺼냈는데 어 미안. 그치 너 못 참거든. 그거 어떻게 참아. 갑자기 우수해 저 술 먹다가 우수해 저 지금 왜 그녀가 생각나? 이거 못 참거든. 아 친구끼리는 이게 국룰이긴 하지. 아 그만해. 전 여친 이름 꺼내는 거 국룰이야 얘기하다가. 아 그만 좀 해라 니네. 너네 연애처럼 하면서 눈매 놀려. 아 싫어 존나 잔인하네. 남자들이 이거 국룰이거든 놀리는 거. 와. 그 부분에선 내가 참을 수 없어. 그건 무조건 내 일이야. 와. 어쨌든 나는 딱 그럴 것 같았어. 이 갈리네 또 신기하네. 그러네. 그 뭐지 어떻게 반응한다는 건 갈리는 게 아닌 게 신기하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겹치기는 하는데 그 반응하는 디테일 그 이유에 대해서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은 다 겹치는 게 없네. 그러게. 저는 이제 사람이 다른데. 무조건. 또 뭐가 있을까? 또? 또 바람 TV. 바람 TV. 환승 TV 지랄. 환승 씻기 세탁기. 존나 웃기네. 여자친구가 애인이. 네. 이걸로 하자.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전제로 하자. 그래? 근데 아까 이뻐가 적어놓은 건 뭐였을까? 한국 이거야. 아 그래? 응. 한국 이거. 뭐가 있지도? 헤비급. 와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나의 반응. 여친 몸매 좋나요? 좋죠. 뒤지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좋으니까 올리는 거지. 그렇긴 하겠지. 뭐 남자로 치면은 막 복근 입고 막 팬티 한 장만 입은 것도 막 올리던데? 그러고. 저요? 난 네? 에? 아 갑자기 너 팬티만 입고 사진 올린 적 있니? 그렇니? 네. 너 그런 거 아니? 네? 너 그런 거 해? 아니요. 근데 나는 올렸는지? 이거는 근데 다복 올렸는데요? 다복 올린다고요? 네. 올리지. 그 시무하기. 제발. 난 걔 이거 알 이거 그냥 냅둘 듯. 난 별 생각 없음. 그냥 노출 막 섹시 화보 마냥 올려놨어. 난 별 생각 없음. 알아야겠지 뭐. 누나? 나는 누나 남자 찌질을 만천하 있는 여자가 다 봐. 누나 남자 친구의 찌질을. 일단은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몸매 평가를 해? 와 지네. 몸매가 좋아. 그냥 객관적으로 좋아. 그리고 이제 그냥. 내 애인 멋져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멋져. 나는 이제 그 사진을 보고 할 것 같아. 하고 밑에 내렸을 때 나랑 찍은 사진이 있다? 그러면 걔 자랑스러울 듯. 없어. 나랑 찍은 사진 하나도 없어. SNS. 나랑 찍은 사진 하나도 없어? 어. 와 씨발 잠깐만. 카톡 프로필도 막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입 좀 해야겠는데 그러면? 내 흔적이 없다는 거잖아. 남자한테 연락 존나 오겠지 그거 보고. 근데 그렇지. 이 여자가 내 여자라는 흔적이 없는 거잖아 어디에도. 없어. 그리고 SNS에 한 장이 아니야 여러 장이야. 여러 컨텐츠.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요.
그래? 어 여러 장이야. 자신 있으니까 계속 올리나 올려. 보다 계속 이렇게 올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계속 올려. 계속 올려. 끝도 없이 올려. 그리고 막 올릴 때마다 좋아요 줬나 받아. 막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 달아. 솔직히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내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야. 애초에 SNS 자체가 내 기준에선 별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거든. 근데 그런 사진까지 올린다? 이건 더더욱 이해가 안 가. 이해 안 가면 어쩔 거야. 지가 하겠다는데. 나한테 피해를 준 건 딱히 없잖아. 그쪽 들어. 근데 똑같아? 괜찮아? 아, 난 괜찮아. 괜찮은데. 아, 그래? 응.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꽃핀 누나도? 나도. 그냥 씨발 다리몽들 뿜질러 버려야지. 가 아니라 장난이구나. 상관없어. 그치. 이거는 완전히 개인의 영역이라서.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거 좀 남자 차이 있다. 남자들 대부분 싫어할 걸. 아 그래? 아 그래? 어 내가 알기론 그래. 아 그래? 근데 난 이거 아 싫어하냐고 물어보면은 뭐 좋진 않아. 유쾌하진 않아. 아 근데 저쪽은 막 어 내 남자친구나 내 남자친구 몸 좋다 이런다. 그치, 저쪽은 반응이 긍정적이긴 했네. 나는 근데 나는 올리게 두는 게 왜냐면 나도 몸매 좋으면 올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이 있는 것 같더라고. 대부분 남자들은 자기 여자친구가 막 짧은 옷 입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그런데. 애초에 나라 내 여자친구가 되지를 않을 듯. 근데 그런 성격이면은 저런 것들에서 상관없어. 저런 요소들에서 자존감을 얻는 사람이면은 안 만날 것 같아. 나 반대로 그렇게 해서 자기 자존감이 올라간다면 난 좋은 현상이라고 봐. 그리고 자기가 몸매를 가꿨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욕구라 생각해. 나도 근데 사실 거슬린다면 오히려 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자기 관리가 안 된 몸을 올리면 더 그게 아니, 그건 더 전제가 다 없으니까. 난 그게 더 좀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을 것 같아. 왜? 난 내 남자친구면 그냥 다 오케이일 것 같은데. 와 완전히 해바라기네. 꼭 해바라기 같은 남자친구 만나길 바래. 야 고마워. 오태식이. 나 더 슬프게 해줄게. 나 더 슬프게 해줄게. 아 뭐랄까 난 그런 거 못 견디는 것 같아. 좀 뭐랄까 뭐냐 남방만 입은 남방 풀어 해치고 남방만 입은 사진 올렸는데 배에 배터리 존재한다. 그럼 한마디 할 것 같아. 그건 밀고 올렸어야 되지 움직이지 않아? 뭐라고? 이상형 다운지 않아? 그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 그러니까 거고. 이거는 좀 밀고 올려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뭐 뭔가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뭔가 나시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찌찌 패치 안 하고서는 올렸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이렇게 입으면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러면 야 이제. 저쪽은 내가 방금 느낀 건데 너네 둘은 의견이 같다. 너네 둘은 의견이 같다. 그런 거는 뭐 한마디 할 것 같은데 그래? 자기가 자신감이 있으면 그런 거는 이제 체면을 위해서라도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누가 내 이쁜 남자친구 몸 흉볼 수 있으니까 그지. 그렇지. 진짜 이해 안 가는 애들이네. 아니 근데 나중에 흑역사로 남을 것 같은 것들은 얘기해줘야지. 맞아.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난 가끔 꼭지 패치를 안 붙인다. 아 상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누구를 대상으로 상상하고 계신 거죠? 아니 그냥 별로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귀신 지나갔다. 덜덜덜덜덜덜. 이거 몰라? 갑자기 조용해지면 귀신 지나갔다고 하는 거? 몰라. 또 인싸 온 거야? 그래? 야, 너네 몇 살이지? 잠깐만. 세대 차이가 나랑 많이 났나? 그럼 이것도 해볼까? 뭔데? 애인이 약속 시간을
안 지켰다. 매번 매번 2, 3분씩 존나 애매하게 잠깐만. 3에서 아, 5분 10분이라 해. 6분 한 10분 15분. 아니 이게 존나 꼴받을 것 같아. 3에서 6분. 그래? 와. 난 한 그... 네. 시간 늘려도 상관없는데. 나도. 어, 난 아예 상관없어. 난 누구랑 어떤 사람의 약속을 하던 애인이던 누구든 약속 시간 늦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나도. 어, 그 말 꼭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 아니 그거는 방 그 사적일 때 너는 씨발 일적일 때고요. 아하. 너는 씨발 컨텐츠 시간 늦는 거고요. 그거 까비. 네. 이걸 까방권을 놓쳐버리죠. 어. 그러니까 프리하게 내가 만약에 얘한테 쓸 시간이 막 한 시간밖에 없어, 두 시간밖에 없어. 그럴 때 늦으면은 아 진짜 얼마 못 보는데 이런 게 나오겠지만 나는 보통 애인을 만날 때 하루를 통으로 투자하거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저기로는 30분이 맞겠네. 나는 아예 상관없어. 늦던 말던 늦어서 늦고 사과 안 해도 돼. 그냥 매번이면은 예. 초반에는 그 내가 그냥 맞춰 서로 잘 모를 때는 맞춰 가다가 30분씩 늦으면 그냥 시간 30분 일찍 알려주고 30분 뒤에 올 것 같은데. 나도 차라리 저러지. 좋은 생각이네. 난 애초에 약속 안 잡고 만나는 적도 많아서 시간 약속을. 아 그러면 애인이 약속 시간을 매번 30분씩 늦을 때는 생각이 끝났거든요. 애인과의 약속에서 매번 30분씩 늦었을 때는 없나요? 아 본인은 반대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깨우러 오거든요. 어, 난 저런 적 있는데 친구들이랑 여자친구가 깨우는 적 있는데. 나는 그래서 친구랑 여자친구랑 약속할 때 뭐 여자친구보다 친구가 더 많긴 한데 그 6시에서 7시 사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아 저거 당한 것 같음. 씨발. 아 저거 당한 것 같음. 나 그 아 내 친구들도 그 그렇게 얘기해. 내 친구들도 그렇게 해. 6시에서 아 씨발 저게 저 얘기였구나. 애초에 7시에 오라 하잖아. 그럼 다 모이면 어차피 9시야. 맞는 말. 맞아. 그게 내가 술자리 항상 한두 시간 늦게 나거든요. 그래, 일찍 나와가지고 한 둘이서 씨발 야 언제 오냐 언제 오냐면서 안주 시키면서 먹고 있다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알아오겠지 하고서 전화하고서 씨발 새끼 하고 한번 끊고 우리 간다 개새끼 하고 한번 끊고 끊어 말하자. 난 저거는 전제가 좀 있음. 내가 만약에 뭔가를 예약을 해놨을 때 늦으면 존나 화남. 뭔가 이제 착착 진행돼야 되는 뭐가 있으면 뭔가 기차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아 그건 당연하지. 그치 전시회 막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이미 해놨는데 늦는다 그러면 당연히 짜증나지. 근데 그 후반에는 늦어도 상관없는데 초반은 좀 그래. 그 사람에 대한 근데 늦어도 상관없어. 나는 약속도 했고 어디 보러 가기로 했는데 한 여자친구가 두 시간 늦은 적이 있거든. 와가지고 아 미안해 하니까 귀엽던데. 난 그렇진 않아. 일단 뭐 어떤 정해진 시간에 뭘 타고 가야 된다든가 이를테면 버스표라든가 기차표 이런 게 필요한 데이트 약속은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아예 가질 않는구나. 거의 예 100%의 확률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은 제가. 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프리한 그런 약속들을 위주로 잡아요. 이후엔 괜찮아. 자기가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져서 뭔가 집안에서 데이트를 하는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서로 이제 좀 프리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초반에 뭐 어디 가기로 하고 뭐 만나기로 했고 뭐 언제까지 노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을 때는 좀 이제 초반부터 늦으면 조금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제 좀 호감도가 깎이기 시작해. 난 일적으로도 그치, 기다리니까, 그런 거 같아. 일단. 나 일적으로도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 일적으로도? 일적으로는 당연하지. 너희들 나한테 호감도 깎였네. 일적으로는 무조건. 오빠 아직 기대하는 호감도 자체가 싫어. 없어 내가 오빠. 존나 싫어하지.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나한테 기대 자체를 안 하길 바랬는데 기대감이 있었구나. 너무 안타깝네. 신나고 그랬다니.
와. 누나 또 떨었다. 누나 또 떨었다. 뭐라고? 어디 어느 쪽에서 떨었다. 말하는 거지? 시발 아, 이쪽인가? 왼쪽인가? 뭐지 방금 아줌마 웃음소리? 정확히 꽃핀 쪽에서 났어. 이건 제대로 봤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확실하네. 이렇게 웃는 소리 들었는데 내가. 꼭. 여기서도 근데 갈리네. 근데 이건 좀 희한하다. 근데 나 원래 P가 좀 즉흥적이고 J가 좀 계획적이라고 알고 있거든. 내가 뭐 오히려 계획적이네. 난 P인데? 나는 즉흥이야 끝인데? 어 오빠는 즉흥 봐도 그래 오빠. 오빠 라이프 스타일 보면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해. 나 늦는 건 상관없어. 근데 일적으로 늦는다? 화나. 나 오늘 제일 늦게 화나. 뭐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오늘 제일 늦었다고? 씨발 컴퓨터 꺼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아홉 시에 전화가 왔는데. 아까 컴퓨터 블루 스크린 뜨는데. 어쨌든 내가 없는 거잖아. 결과가 중요하다 그랬죠 본인이.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겠죠? 결과는 늦었죠? 과정은 상관없다 그랬죠 본인이 그랬죠? 지한테 화내야겠죠? 손바닥 들어서 싸대기 쳐야겠죠? 씨발 박찬호 오늘 좀 맞자. 컴퓨터 좀 맞아. 맞아. 컴퓨터 오늘 내 정신교육 좀 시켜놓게. 아 김철봉 잘 패네. 컴퓨터 끝나고 남아. 아 근데 이거 근데 MBTI 자체가 근데 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되는 걸 수도 있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인간상이 나오는 걸 수도 있다고 했어. 맞아 그렇게 될 수도 있대. 그게 왜냐면은 스스로를 100%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물론 저는 객관성 91%의 사나이입니다. 나는 존나 객관적으로 보려 하는데. 그래? 난 많이 그래. 자주 그래. 맞아. 근데 자기 객관화를 좀 습관화드리면 좋아. 나도. 그거야 뭐. 내가 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대충 가늠이 가거든. 근데 김돌복은 저거 맞는 듯?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자기 객관화를 자주 해서 이 정도까지 얜 거야. 그나마 여기서 멈춘 거야. 더 갈 수 있었어. 나 자기 객관화를 너무 해가지고 문제야. 어쨌든 그래.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서 난 스트레스 줬나 보다. 근데 받나 보다 하고 많은데? 나는 자기 전에도 항상 적고 자는데, 메모하고 자는데. 나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 거의 매일 일기 있어.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재수 없어.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내가 뭐 했는지, 내가 뭐 잘못했는지, 내가 뭐 잘해야 되는지 적고 자는데. 저런 거 좀 귀염뽀짝한 그림 일기 같은 거 사주고 싶네. 저게다 조금 좀 낫지 않을까? 스티커 같은 거 이제 그러니까. 다이어리 꾸미기. 존나 무거운데 메모 존나 있어. 그거 재밌겠네. 다이어리 꾸미기 그 스티커 붙이는 거 내가 봤었거든 옛날에. 자기 전에 이거 꼬작꼬작 쓰고 있으면은 존나 이게 싫은데. 여기에 디즈니 캐릭터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거 암. 기분이 별론데. 핑맨 공주. 나는 생일 때 사줘야겠다. 좀 있으면 제 생일이잖아. 그럼 난 스티커로 사줄게. 너가 다이어리로 사줘. 좋다. 날 같은 거 좀 놓지 마세요. 저 이분은 씨발 저 왼쪽에 계신 이상한 새끼가 콩순이 냉장고인가 뭐 보내서 그 버렸거든요. 왜 버리냐고요 선물을. 그걸로 선물 같은 걸 줘야죠. 무지성으로 씨발 받은 거 다 시켰다가 이상한 씨발 무슨 장난감인데 그 뭔가 버렸거든. 재산이. 그거. 근데 그 와중에 저 친구한테 전화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네. 여보세요? 나 일하는 중인데 씨발 놈아? 우리 몇 달 만이야? 뭐 먹니? 상추. 갑자기 소새끼가 됐네. 인사해 여기.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인사해? 누구한테 인사해? 저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 널 지켜보고 있어. 몇 명 있냐 지금? 약 8천 명이 보고 있다 왜? 약 8천 명이 널 보고 있어. 잠깐만 상추 좀 뵙고 올게. 끊었어요. 재밌네. 끊었어요.
간에 어떻게 참 신기하다. 친구 중에 비슷한 애들이 한 명씩 겹치는 애들이 있네. 내 주변에도 저런 새끼 있거든. 상추 먹다가 제가 생각났어. 내 친구인 줄 알았네. 어. 내 친구인 줄 알았어. 저런 분. 저런 분. 어, 재밌는 친구인데. 무슨 얘기?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지나갑시다. 다 똑같은데. 예예. 다다 예. 아 각자 생각이 똑같다고. 아 아닐 걸? 그러니까 각자 생각 다른 게 똑같다고. 각자의 네. 생각이 똑같다고. 네. 각자. 아 이건 어때? 뭐? 친구가 자신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어 그러면 그걸로 할까? 그래 구체적인 고민을 하자. 연애 고민, 뭐 인생 고민, 아니면 우울해서. 와, 우울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저거. 나 근데 고백할 게 있는데. 아. 나 누가 나한테 고민 상담할 때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어 이러면서 듣는 척만 해. 오케이. 확인. 어 씨발 새끼야. 아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있나 보네. 어. 아니 근데 씨발 어쩐지 기억을 못하더라 개씨발 새끼야.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아니 근데 난 항상 말해. 나 나한테 말해봤자 나 기억 안 한다고 말하잖아. 그지? 말 안 했어 개새끼야. 그것도 기억 안 나. 미안 말 안 했구나. 그럼 다음에 어 누더라? 어 누더라? 아, 그 얘기했는데 누구였지? 그. 아. 나 오늘에서 잠을 못 잤어? 응. 어. 오늘에서 잠을 못 잤어. 그좀 먼저 하시죠. 저는 좀 짧을 것 같은데. 아. 어쩔 TV. 언니 나 오늘에서 잠을 못 잤어. 누구야 이모? 누가 괴롭혔어? 와, 와 아주 둥가둥가 그냥 학부모 될 준비 다 됐네. 어 저렇게 하는구나. 언니 되죠? 언니 되죠? 아 이모야 나 우울해. 우울해서 잠이 안 와. 어 무슨 일이야? 뭐 누가 우울하게 했어? 어떤 새끼야? 내려줘 내가 한번 가져. 잠시만요 여러분. 찬우야 나 우울해서 잠을 못 잤어. 나이스. 죽냐 씨바? 불면증 왔죠? 수고연. 나한테도 물어봐 주셈. 나 우울해서 잠을 못 잤어. 똥꼬 터짐? 씨발 새끼야 영원히 자게 해줄까? 네 저희는 이래요. 아 진짜 진짜 새끼들인가 봐. 아,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네. 그럼 이제 둘이 질문해봐. 우리한테 둘이 질문해봐. 아 둘이 질문을 뭐라고? 아 언니 먼저 할래? 그래? 누나 나 우울해서 잠이 안 와. 일단 자. 맛있는 거 먹고 자. 어? 뭐라 그랬어? 됐어. 와 레전드다. 응 뭐라고 했어? 와 레알 찐텐인데 저거. 나 불렀어? 진짜. 이건 장난이고 장난 섞인 거고 진지하게 물어본다. 진지하게. 아, 상대가 묻는 분위기에 따라 달라져 좀. 어 분위기가 막 진지하다. 그러면은 어 왜 우울했냐 물어보긴 할 것 같아. 왜? 뭔 일인데? 그걸 들어줘. 다 듣고 해결법을 제시해 줘. 어 나도 듣긴 다 들어. 레식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되물어봐. 왜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리고 다시 레식해. 원래 사람은 뭐 그래서 뭐 내 딴에 뭐 조언이 필요하면 해주겠지. 어. 어쨌든 도움을 주려고 하겠지. 나한테 우울하다 잠을 못 잤다 얘기하면. 근데 나한테 얘기하는 게 맞나? 씨발 불면증 때문에 잠도 못 자는데. 들어보고 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면 병원을 추천하겠지. 가서 약 받아봐라. 그렇지.
아하. 아니면 뭐 잠 정 안 오면은 레식 몇 판 하면은 잠 온다. 근데 아까 같은 톤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나이스. 레식하지? 얼마 전에도 내 주변에 김돌복이라고 아. 잠 못 잔다 하길래 바로 레식하자 했는데. 불면증 치료제가 따로 없더라고. 나 바로 기절하듯이 고라 떨어졌잖아. 아 나랜다 내 얘긴 줄. 나랜다 내 얘긴 줄. 아 근데 나는 상대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있긴 해. 약간 이제 이보야 나한테 물어봐봐. 아 나 오래 잠 못 잤어. 어쩔 TV? 실망 새끼가. 아. 실망 새끼가. 꽃핀 나한테 물어봐봐. 나 우울해서 잠을 못 잤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뭐 있어? 일 있어? 왜 그러지? 뭐지 씨? 왜 잠을 못 자지? 뭐지? 진짜. 뭐지 씨? 지금이 왜 이러지? 농담입니다, 농담. 어, 농담이지랄. 존나 찐텐이죠, 미친 새끼야. 농담, 농담입니다, 농담. 야, 빅맨. 어. 나 우울해서 잠을 못 잤어. 네가 우울하다 생각해서 그래. 아, 씨. 빅맨아, 나 우울해서 잠을 못 잤어. 난 잘 잤죠? 아, 뭐지? 맞아, 짜증나 그냥. 뭐지? 노란 새끼네. 그러면 이건 어때? 나 헤어졌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 미안. 아 야 미안. 얘기해 얘기해. 맞아 씨발 새끼야. 아 진짜 웃겼다. 웃겨. 웃기냐고. 네가 까였어? 네가 까였어? 네가 차인 거야? 나!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내가 헤어지겠지 아주 개새끼야! 씨발! 너한테 얘기 안 함. 어 진짜 대화가 되네. 아니 이거 가상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맞지? 진짜 그만해요! 왜 화가 나지?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방송입니다. 방송. 누나 나한테 해봐. 너한테 뭐라고? 나 헤어. 아니 이뻐. 아니 그 꽃핀 누나 나한테 해봐. 나? 나 헤어졌어. 어. 이제 내 자리인가? 어째? 이게 기회가 왔나? 오마이갓. 스트레스 존나 받네. 이게 컨텐츠가 이게 맞나? 어찌 왜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거 같지? 그녀를 뵙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바로 크라운이 빈이야. 이쁘다. 좋아하는 거 같으니까 너도 해줄까? 아니. 이제 내 딸인가? 싫어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 했죠? 필요 없다고 했죠? 누구네 이 새끼들아? 아무 문제 있게 먹고 싫다 했죠? 시발! 아이고 이뻐 잘했어. 아 왜 저래? 아이고 이뻐 구독해요. 구독 눌러주세요. 죽여버리고 싶네. 아이고 이뻐 잘했어. 죽여버리고 싶네. 아니 이거 전제가 이게 나로 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아,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김동국은 했잖아 전제. 나이스 이런다니까. 똥꼬 터졌냐고 묻는다니까. 저 터지고 싶네요. 아, 간결하죠? 좋네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 근데 알았어요. 나 진짜 그래. 우울하다 생각해서 그래. 어? 그거 궁금해졌어. 뭐? 나는 마음에 없는데 어떤 상대방이 들이대했대. 나 너 좋아해. 나는 마음에 없는데? 방송 방송 끝 상태로? 내일 뭐 사적으로 해? 아니면 방송에서? 나는 호감. 아 사적으로? 사적으로겠죠 아마? 아 그래? 그러니까 고백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눈치는 챘는데 고백은 안 한 거야. 호감을 표시해. 어, 호감을 막 표시하는 거야. 어, 내가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없어? 어, 근데 아니었어? 나는 그냥 친구 정도까지만 생각해. 아니었어? 지인이나 친구. 어, 아예 없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 일로 생각하는데 얘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게 느껴져. 그래? 저 괄호로 내가 관심 없을 때라고 해주라 이뻐요. 둘 다 말해 관심 있을 때 없을 때. 예뻐?
어, 그러니까 관심 있을 때면은 예뻐는 뭐야. 아, 그렇구나. 관심 있을 때도 그렇구나요? 그러니까 예뻐? 아니. 아니 그래서 예뻐? 그러니까 관심 예뻐? 돈 돈도 많고? 아니 관심 어. 있는 사람은 그렇겠지. 짧아? 관심이 없다는 전제하라니까. 관심이 없다는. 아, 관심 없다는 전제야? 아, 관심이 생길 리가 없네. 아, 나는 근데 이런 사람들 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진심인 사람들.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은 나는 그 사람을 되게 어려워해. 왜냐면 아, 내가 작은 한마디를 해도 상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되게 조심스럽게 나는 되게 내 마음을 표현해. 조심스럽게. 어, 난 표현 안 해. 모르는 척해. 나는 그리고 아, 천천히 떼어내. 싫다 이렇게. 어, 막 실제로 그냥 막 적극적으로 누가 나온다 그러면 아, 나 이날 바쁜데. 어, 나 이날 뭐 있는데. 아니면 뭐 하자고 하고 그럼 피하지 좀 피해. 눈치껏 빠져나가게. 어, 알아서. 호감이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스럽다고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상처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그치. 그냥 떼어내지 그 호감이 사라지게. 일부러 좀 병신인 척 하는 것도 도움 될 수도 있고. 아, 근데 이 그 시간이 지속돼 버리면은 약간 어장 관리 아닌 어장 관리가 될 수가 있어서. 아니 근데 있어서. 표현은 해. 이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게 이미 나 저 너 좋다고 박아 버렸어. 아. 그러면은 이제 그치 내가 말한 대로 해 되겠지? 아마? 나는 그러면 어, 내가 아예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글쎄 그냥 친구야 진짜 리얼 친구. 아 진짜 뭐 도자기 다루듯이 조용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난 착하네. 그러니까 날 좋아하는 건 알기에서 호감을 표현한 적은 있었어도 돌직구로 나 너 좋아해 박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내가 호감이 없는데. 그리고 보통 그 눈치 없는 거야 솔직히. 왜냐면 내가 호감이 있고 그 사람도 호감이 있을 때 박으면 사귀는 건데 내가 딱 봐도 호감이 없어 보이는데 자기가 좋아한다고 나한테 돌직구로 박아버리면 그건 그 사람이 좀 눈치가 없는 거야. 난 나 왜 아프지? 나 왜 아픈 나 왜 아픈 것 같아? 그렇지. 이제 쌍팔문도 아니고 고백으로 사이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사이에서 확인 저 말투를 하는 게 고백이야. 서로 호감이 있고 서로 이제 관심 있을 때 천천히 얘기하다가 얘기하면 사귀는 건데 내가 아무리 봐도 관심이 없는데 나한테 고백을 받는다? 그건 그 사람 눈치 없는 거지. 그치 이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 저기 누구 발작하는데? 저기 이제 쌍팔년도 드라마를 보고 사랑을 배운 사람이 있네. 아니 어? 응답하라 1988이네 저 친구. 데미지 들어가는데 지금? 어? 네, 약간 이부가 그런 그런 스타일인가? 사랑은 쟁취하는 거야 이런 스타일. 그래 나도 그런 스타일이긴 해. 맞아. 난 좋아하면 고백 박아버리는데. 아, 그래? 어, 나 적중률 100%인데. 좋아하면 박아버려 그냥? 아. 지리네. 언니는 어떤데? 나? 응. 나는 안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그냥 어. 저는 감정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말하겠지? 그치. 어, 나는 뭐 연애를 하고 싶지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든가. 애초에 그리고 100%라고 한 게 서로 호감이 있는 걸 확인했을 때 고백을 박아버리지. 그치. 고백은 이제 말했다시피 어, 말뚝이야. 그게 어, 그게 자리를 잡아놓고 박는 거지. 어, 그게 막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존나 드물지. 나도 근데 거절을. 근데 나는 거절 의사로 확실하게 밝힘. 왜냐면 애매하게 하면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알아들을 그럼, 정도로 어, 그건 당연하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어... 나는 그래서 이런 거 대할 때는 그렇게 막 배려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좀 줄여. 줄여. 딱. 커피도 나는? 나? 아까 얘기. 어. 내가 내 얘기 안 들었어? 아! 아! 칼! 야. 야, 꽃핀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셈. 나 우울해서 잠이 안 와. 다시 한번 물어보셈. 나 똑같이 대답함. 나 우울해서 잠이 안 와. 뭐? 우울해서 잠이 안 온다고. 나이스. 내 얘기 나랑 똑같이 대답함. 나이스. 개꿀.
어, 뭐라 그랬어? 너도 이제 불면증. 아, 나 죽는다. 축하. 바이러스죠? 아니. 근데 제가 제발 저리는 것 같아서 저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발 저리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는 좀 이게 막 그 서로 간에 호감을 이렇게 하려고 고백한 게 아니고 네 해명 잘 들었고요. 아니 네. 아니 그거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고 그 끌려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받고서는 그냥 이제 실현 당하면서 이제 내 할 일 하려고 그런 거죠 저는. 아 종착역을 만든 거다. 예예예. 종착지를. 네, 그리고 결과를 도출한 거다. 끝냈어. 그리고 끝냈어. 아니면 혼자 또 상처 받았어. 아니 그 아니 좋아한 기간이 있는데 상처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닐까요? 아니 저는 근데 그게 가끔. 박아버린 거네 그냥. 아니 근데 저는 근데 그게 가끔 저한테 윤활유가 돼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계기가 되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아, 사실 질질 끌려다니고라고 합리화를 네. 했네. 사실 질질 끌려다닌다는 입장도 본인 입장에서 생각한 거 아닌가. 그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상대는 최대한 거리를 뒀음에도 눈치를 못 챈걸 수 있거든요. 차를 타고 싶었지만 못 탔죠. 승차를 하고 싶었지만 못 탔죠. 못 탔죠.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어라 죽여버리고 싶네. 버스로 가세요. 걸어가세요. 이래서 씨발 잘생긴 것들이란 씨발. 이어가세요. 저래서 씨발 키 크고 잘생긴 것들이란 씨. 발악하죠? 뒤져 그냥. 살아있죠? 뒤져 그냥. 안 죽죠? 명줄 꽉 채울 거죠? 고봉가리죠? 아 진짜. 내 옆에 새끼 내가 죽일 거죠? 상 두 개 치러야 되죠? 관짝 두 개 짜야 되죠? 아. 오늘 그러면 토론 여기까지 할까요? 재밌네. 더해. 더해? 더 하고 싶어? 진행해. 오늘 아, 오늘 밤새 이거 하다 가자 우리. 생각을 해봐. 그러면 노가리라 치고 노가리라 치고 우리 밤새 이렇게 떠들다가 가자. 어때? 나 푸딩 좀 가져올게. 다녀와. 그러면은 트스들한테도 좀 받아볼까? 여러분 의견 있나요 혹시? 재밌어하니까 다행이네. 재밌다 이뻐야 이거 잘 그래? 잘했다 그래 차라리 드라마 같은 거 말고 그냥 이런 거 가져올 걸 그랬다 아, 더 없나 뭐 굵직한 많아서. 거 근데 즉석에서 한 거 치고는 다 재밌었어 드라마도 재밌었어 고마워 저거 F 특이야 저거 그냥 괜히 홍해 주는 거야 아닌데 명살 마렵네 씨발 진짜 저 새끼 유유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쟤 어디부터 왜 저래 죽여버리고 싶어 죽여버려 뭐야 싸울 때마다 잠수 타 뭐 이쯤에 잠수함이야? 나 이거 겪어봤어. 이게 회피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른데 싸우는 걸 무서워하고 뭐지? 예, 막 트러블을 무서워하면 이렇게 회피해버리는 사람들을 회피형이라 그러는데 싸울 때마다 잠수 타는 애인 난 아니라니까? 아, 넌 즉석에서 풀어야 앞에... 된다고 했지? 어, 난 즉석에서 풀어야 돼. 근데 연락을 안 하잖아. 여, 상대방이 잠수 타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잠수 탄다고? 예를 들면 이제 싸웠어. 싸우고 연락이 이제 어쨌든 풀었어. 둘이 풀었는데 연락이 막 3일 정도 안 돼. 어... 그거 난 싫어하는 거지, 씨발. 그리고 이제 3일 뒤 좀 아, 지나면은 스탠이야? 먼저 연락이 와. 잘못했는데 아 못 만나 아 못 만나 아 못 만나 벌써 스트레스 아. 헤어져 싸울 때마다 잠수 타는 애인 아 정확히는 싸우고 풀었는데 연락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 자기 감정이 풀릴 때까지 아 못 만나 나 찾아가 찾아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귀찮거든. 아 귀찮은 게 아니라 예고 없이 찾아가는 거 안 좋아해. 근데 싸울 때마다 저러면은 못 사겨. 그렇긴 하지.
찾아갈 땐 얘기하고 찾아가야지. 그 심한 연락이 안 되네. 얼마나 잠수를 타는데? 3일. 3일 정도? 3일 정도? 아. 근데 3일 뒤에는 먼저 연락이 오는 거야. 3일 뒤에 뭐 먹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기분이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어떻게 연인이야. 야 잠깐만. 그 사전에 얘기를 해? 나 감정 가라앉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 이런 거 얘기 안 해? 얘기 안 하고 이제 일단 풀어. 하라. 싸웠는데 그 생각 차이로 싸웠는데 일단 그래 알겠다 하고 이제 끊었어. 저런 심리가 도대체 뭘까? 자기가 우위에 있어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겠다. 그 시간 동안 혼자 생각해봐라. 약간 이런 그런 마인드인가? 아니야. 회피 그냥 일을 하는 거지. 그 싸우는 그 과정이 무섭고 싫으니까는 회피를 하는 거지. 아, 못 살게. 그러고서 3일 뒤에 와서 3일 뒤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도 이제 어쨌든 화가 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싸웠던 그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잠수를 탔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테니까. 아, 감정이입된다. 절대 안 돼. 그렇지. 그런 거. 모든 인간관계 저거 안 돼. 나는 붙들어와. 씨발 어떻게든 붙들어와. 안 돼. 나도 그 이 문제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한번 꺼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온다? 내 안에서 선이 그어져 걔한테. 근데 그러면은 풀고 먼저 먼지를 줘. 내가 이거 화급 풀릴 때까지 좀 걸릴 것 같은데. 나 이제 혼자 좀 지낼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 근데 그게 습관이야. 아, 안 돼. 근데 습관이야. 3일 동안 연락 안 되는 거 무조건이야. 안 돼. 못 살게. 아 나는 일어난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짓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잖아. 문제 이제 무게에 따라서 달라질 듯. 정말 가벼운 걸로 매번 저지랄을 하면은 저거는 그냥 집 삐졌으니까 뭐 그런 걸로 막 시위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 너무 철딱선이 없어 보이고 이기적이야. 일단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부터가 이기적인데도 그 이기적인 마음도 이해해 줄 수 있는 한도 선이 있지. 무슨 뭐 자기 옷에 김치 국물 튀었다고 3일 동안 연락 씹고 이런 식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숟가락으로 때려 죽여버리고 말지. 바로 숟가락 차림을 빙의하는 거야. 바로 딱딱딱딱딱 하면서. 좀 그렇긴 하지. 근데 이런 나 이런 나 이런 거 이제 뭐지? 좀 그냥 공부하느라고 좀 봤는데 그 댓글에서 자기도 이제 이렇다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 자기 정서를 못 이겨서. 어쩔 수 없는 건 없어. 아니야 없어. 아니 근데 들어봐. 근데 신기야. 그 들어봐 근데. 아니 안 들어. 자기 아니 뭔 개소리야. 네가 그랬잖아 미친놈아. 왜 그러는 거야. 인사대적이야 이 짐승아. 아니야. 저분 얘기하신다잖아. 뭘 핑계지면 너무 감정이입했어 지금. 이쁘가 그런 게 아니,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걸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그거를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있어 세상에. 들어보라고 계속. 아니 그럴 거면 뭐 씨발 뭐 하고 싶은 대로 꼴린 데 사건 무인도 가야지. 아니 박찬호 씨 우리 토론을 하는 걸 잊지 마세요. 흥분했네요. 그러니까 댓글에 그 자기가 회피형이라는 사람들도 자기들 만나지 말라 그래. 근데 댓글에서 자기들도 어쩔 그런 수 없이 자기는 있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렇지. 자기들은 고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냥 만나지 말라 그래. 마이웨이. 그렇지. 그건 마이웨이. 네 그거는 마이웨이 아니야. 그야말로 그거는 이기적이고 그냥 포기하는 거지 그냥 뭐든. 책임감 없고 반사회적인 거지. 책임감이 없긴 하지. 아, 나 그게 제일 싫어가지고 흥분했네. 쏘리요.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거 고칠 수가 없다.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이거 솔직히 나도 좀 이해가 안 돼. 안 고쳐지는 게 어딨어. 그래 고칠 수. 자기가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거야. 그렇게 행동을 안 하면 되거든. 자기가 그렇게 합리화한 다음에 끝낸 다음에 그냥 그렇게 살겠다 아니야. 건들지 말라 이거 아니야. 그럴 거면 그래. 그냥 모든 사람하고 감기를 맺지 말아야지. 그렇게 혼자 살 거면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혼자 살아야지.
마이웨이는 자기 주관을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그래, 사람이지. 저거는 정신병이야, 정신병. 네, 마이웨이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누가 뭐라 하던 간에 안 좋은 길이든 힘든 길이라도 해도 난 꿋꿋이 걸어가겠다. 이게 마이웨이의 정석이지. 내 젖대로 살 거예요. 안 기모찌는 그냥 생각 없는 짓. 어? 방금 박사우 씨 방금 누가 보였는데요? 누구 겨냥해서 하시는 말 아니죠? 어? 씨발 아. 브리핑해 주는데도 막 씨발 응 내 맘대로 할 거야 응 반대로 갈 거야 지가 먼저 뒤져놓고 뒤에서 훈수드면 그건 브리핑이 아니라 훈수죠? 고스트 바둑왕이죠? 살아생전에 바둑 존나 못 떴으면서 죽어서 훈수드죠? 아니죠 개못하죠? 아니죠 씨발 잘하니까 훈수 결국 그때 냉동고로 갔어도 죽었었죠 근데? 아니죠 그건 네 기준이죠 그건 네 지금 3일 전 얘기를 지금까지 담아두고 있죠 쫄팽이죠 그냥 좀 잡아 오늘 왜 잡죠 씨? 고홍이, 바이지, 아? 언니 저 둘이 한 명이 여자였으면 남자나 포옹을 할 수 있는 거는 스파링 때밖에 없어. 싸울 때, 치고받고 즐길 때. 야 힘들어 좀만 쉬었다 하자 할 때 있고. 아, 둘이 한 명 성별이 달랐으면은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실현하네. 아 진짜 나 요즘 욕 줄이기 챌린지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얘만 있으면 진짜 실패해 이거. 왜 T가 아니라 F 아니야? 감정적인데? 그러니까 서로를 만나면 감정적이게 되는 거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러네. 아니야, 고마워 세상 로맨틱해 우리 존나 못 봤어 이성적으로 씨바 어떻게 하면 딜을 더 먹을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니까 우리 실제로 있었던 일들은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했잖아요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가 더 X같을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얘기했잖아 이성적이야 똥심 마렵죠? 시발 또 뭐가 있어? 가죠? 용무새죠? 시발려나 용무새죠? 북북사! 까마귀죠? 북북사! 북북사! 또 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또 얘기했죠? 뭐 있을까? 나 다른 주제 아까 재밌는 주제 하나 있었는데 아니 그거 적어놔야 된다니까 이게 까먹는다? 늙었죠? 너도 이제 꺾인 지 한참 됐죠? 그거 맞죠. 나 늙었죠. 늙었죠? 늙었다. 늙었어. 여기 다 꺾였죠 그냥? 왜 늙었어. 어? 이거 어때? 사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들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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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사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들때. 이거 핑맨이는 아까 말했잖아. 갖다 버린다고. 이것도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 그렇지. 여자친구와 사귀 중 솔직히 얘기해? 아니야. 내 미래 여자친구를 위해서 참을게. 사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들 때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줬을까? 공수님 자꾸. 아, 그거 완전 좋은 거라니까 진짜. 뭘 좋은 거야 그게. 저 새끼 대신하네. 나한테 수염난 남자 학원 그려진 마스크 줬어 미친 새끼. 개잘 어울려 진짜.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면 그런 선물 못 해. 너한테 맨날 관심을 가지고 너 방송을 보니까 너한테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선물한 거지. 나한테 어울려 미친 새끼 아니야. 보스 거리니까 쎄 보이는 남자 학원에다가 문신 팔투시 그거 얼마나. 어, 야 근데 그거 좋은데. 그니까 야 좋은 서운하다 진짜. 정말 유아각인데. 웬일로 그런 거야. 아, 나 진짜 생각해 준 거거든 진짜? 존나 생각 많이 했네. 지랄. 어이없네 진짜. 지랄. 야 이 정도면 생각 존나 많이 했네. 지랄. 너무하다 너. 뭐가 너무한데. 너도 받으면 갖다 선물이. 버릴 거잖아. 뭐를? 너 콩수 냉장고 왜 갖다 버렸어 그러면? 너 아니, 생각해서 똘보기가 챙겨준 건데. 않았어. 갖다 버리진 않았어. 어머니가 갖다 버렸어? 창고에 썩혀있지. 버리지도 않았거든. 좋아. 그럼 여자친구가 콩순이 냉장고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여자친구가 콩순이 냉장고? 여자친구가 혹시 미친 여자야? 아니 줄 수도 있지. 아니 맞아, 궁금해서 질문이야 미친 여자인지. 아니 그냥 미친 여자를 만난 거면 이해하겠지. 아니 생일 선물 말고 그럼 그냥 줬다고 하자. 그냥 선물이야 이러면서 줬어. 그러면 귀엽네 하겠네. 얘 뭐지? 귀엽네. 뭐 이럴까? 미쳤나? 얘가 진심인 것 같은데? 맨디가 진심인 것 같은데? 미쳤나? 난 만족할 것 같아. 공순이 내가 선물로 받은 존나 합격이 존나 나 만족할 것 같다는 거야. 존나 미친. 이 야불고 다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거 보소. 난 만족할 것 같아. 왜냐면은
나랑 사귀는 동안 나에게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 아니야 그 선물 자체가. 아 진짜 존나 긍정적이네. 그 유쾌하게 유쾌한 그 폭이 넓어졌다는 거니까 난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 딸내미 하나 키운 것 같고. 아 그러면은 우리들이 여기 있는 세 명이 너한테 콩순이네 주면 어떨 것 같아. 어우 너희들은 나한테 특별한 존재가 전혀 아닌걸? 선전포고지. 너는 씨발 나한테 왜 줬냐? 선전포고지. 맞네. 맞는 것 같더라니. 맞았구나. 카드 올려 씨발놈아. 언니는 어떨 할... 것 같아? 카드 올리고 봐. 나? 내기 할래. 난 좋아하는 사람이면 콩깍지 씌워서 좋을 듯? 근데 나 그래? 사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보통 뭐 준비해서 사주면은 마음에 안 들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잘 안 쓰더라도 어쨌든 받은 거니까 기분은 좋을 듯? 그치? 선물이라는 거 자체가 나 막 지갑 향수 뭐 별의별 거 다 받아봤는데 잘 안 쓰거든? 기분이 좋지 받으면. 내 향수를 안 뿌리고 있는. 근데 나도 이거 아구이뽀도 얘기한 적 있고 저 핑맨도 얘기한 적 있는데 내가 선물 받은 거 그 안 받았잖아 다. 근데 다 기분 좋았어. 그치 받으면 기분은 좋지 사람이. 다 기분 좋았어. 챙겨주는 거니까 그래도. 아 그런 게 있구나. 잠깐 기분 좋고 끝이지 뭐.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 나도 해줘야 되니까 귀찮게. 존나 좋은 회사는. 아. 수지 타산 계산하네 씨발 티. 난 그래도 나를 이제 내 특별한 날에 그렇게 나를 신경 써서 챙겨준다면은 나 따로 메모해놓고 이제 보답은 난 받은 거는 보답하는 편.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야. 연애할 때도 그런 거 같아. 내가 받는 사랑에 되게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나름 있네 그게. 그치. 난 기준이 확실하구만. 난 그냥 무조건 붙는 편인데. 누나는? 아니 이뻐 너는 사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난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르지. 나는 애초부터 글쎄 내가 마음 열지 않은 사람 선물은 안 받아. 너 근데 씨발 우리한테 욕했잖아. 어? 뭘? 그니까 학원 마스크랑 너 남자 학원 마스크랑 왜 문신 팔토시 지금 끼고 있어? 저건 좋다잖아. 그래서 내가 안 써줬어? 내가 그래 유튜브하게 안 써줬어? 싹 다 그냥 그거... 해체시켜가지고 다 입고서는 내가 유튜브하게 써줬잖아. 그런 게 소원이라 그래서. 그래 배인 안경 썼어 안 썼어? 썼어 다 썼어. 팔토시랑 같이 배인 안경이랑 팔토시랑 마스크랑 같이 다 써줬는데 이 새끼 보지도 않았죠 개새끼야? 그거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래 안 봤대요. 그걸 왜 다 쓰지? 병신인가? 병신인가?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지겠다. 누나는? 아 아까 얘기했는데 말은 안 들었어. 들어보는 거야. 아 저 새끼 왜 저러는 거? 우울해 또 잠이 안 와? 나 우울해. 아, 잠이 안 와. 내가 잘 불러? 너 때문에 잠 깰 것 같아. 왜 그렇게? 아, 저 왜 저래? 내 왼손이 수면제고 오른손이 황천길이거든. 뭘로 할래? 왼손으로 해줘. 왼손? 끝나고 방생. 미친 놈들이네 진짜. 그래서 누나는? 끝났나? 아, 끝났나? 사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어? 너 생일 때 콩순이 냉장고 선물할 거야. 차단. 미리 차단. 뭐 갖고 싶냐? 내 쓰레기를 늘릴 순 없지. 씨발 대청소했는데 얼마나. 쟤 뭐 줘야 되냐? 쟤 생일 때. 어쩔 TV 줘. 어쩔 TV 지랄. 안 줘도 돼? 어. 삐지지 마 개새끼야. 나 안 삐지는데. 안 줄 거야 그럼. 난 줄 거야. 꼭 줄 거야. 아 주지 말라 했잖아. 내가 하려고 했잖아. 주지 말라. 꼭 챙겨야지. 참을 주지 말라고 얘기를 절대 잊을 수 없는 기념일이지. 아 걔네 못 알아차먹냐 짐승이냐? 내 생일처럼 기뻐해야지. 야 걔 안 들리냐? 바로 선물 안 들리냐고 오늘부터. 15가 다음 주제 뭘로 할까? 그럴까? 뭘로 할까? 우리 정해볼까? 저 새끼들은 싸우게 냅두고. 야야야 20kg 덤벨이나 보내. 20kg 덤벨? 20kg나 들어?
아 오케이 나옵니다. 운동기구를 원한다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꺼져. 아 운동기구를 내가 보내줄게. 너 운동 좋아하니까 내가 너 꺼져, 좋아하는 꺼져. 걸 보냈어야 되는데 신경을 못 썼다. 냉장고 이런 거는 뭐 쓸 수도 않겠지. 20kg 덤벨 존나 핫핑크로 보내도 돼? 아니 시꺼먼 걸로 보내. 야 20kg 덤벨 내가 직접 배달 가도 되냐? 아니 붙어졌어. 덤벨이 끊어졌어. 뭐라고? 형 그거 직접... 보다가 뒤져 형 그거. 아 그러려나? 어 양손에 하나씩이면 40kg인데? 그러면 내가 오케이. 아니 근데 오빠 내가 한 손으로 어렵네. 35kg 정도 들었으니까 오빠도 들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니 야 어떻게 너랑 나랑 동일 선상에 두고 얘기하냐. 진짜 어이없다. 챔피언 에그 아 씨야 저 새끼는 저럴 때만 저렇게 잘 맞는다니까. 넌 헤비급이고 난 플라이급인데 어떻게 너랑 나랑 급을 같이 나누어. 그래 체급 차이가 있는데. 아니 하나라며. 하나 정도는 들 수 있잖아. 아 플라이급. 야, 다음. 야 다음 주제 나 하나 맞는 거 같아. 뭐? 뭐? 에이니 애인이 나랑 같이 있는데 어? 이성에게 번호를 따였다. 어이 아저씨 옆에 있는 나는 호구로 보여. 어떻게 해? 맞아 맞아 어떤 대기 있대. 너네한테 지줄게. 아? 되게 막 같이 있는데 잠깐 누가 휴대폰 보고 있어. 누나나 이뻐가 어? 잠깐 뭐 잠깐 뭐 짐 같은 거 뭐 보고 있어. 근데 갑자기 조금 떨어져 있는 잠깐 조금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이쁜 여자가 가지고 저기요 저 번호 좀 주세요. 줬어? 안 줬어. 그냥 딱 이 상황이야. 번호 좀 주세요. 그럼 어떻게 행동할지 그 상황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는 거지. 어 아 어? 여자친구세요? 죄송한데 흔히 있어요. 죄송합니다. 난 여자친구인데요? 그럴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제가 여자친구인데요? 그럴 것 같은데? 아 근데 같이 있는데 잠깐 내가... 자리 비운 상황 아니야? 지금? 아니 내가 핸드폰 하고 있어. 따인 거야? 누가 따인 거야? 애인이 따인 거야? 애인이 내가 따인 거야. 애인이 옆에 있어 옆에. 아 같이 있어. 아? 아 그러니까 애인이 누가 애인한테 번호를 물어본 거야? 누가? 아니 애인이 같이 있는데 번호를 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애인인지 모르고 그렇지. 아 친구인 줄 알고 친구랑 동생인 줄 알고 그냥 딴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좆밥같이 보이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어이 나 뭐 호구로 보여. 어 자네 정신 나갔소.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할 듯.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자리 피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좋냐 안 좋냐에 따라 다르지 않나 번호를? 핑맨 어때? 번호를 안 줬다면 나는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 한번 안아줄 듯? 뭐라고? 넌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실제로 있어. 있었다고? 어.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남자들이 왔어. 남자들이 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같이 놀자 했어. 길거리에서 너랑 같이 바로 옆에 팔짱 끼고 있는데? 내가 잠깐 전화 받으러 갔을 때. 아 자리 비워서 되구만.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딱 가가지고 앞에 그냥 서 있었어. 그러니까 나 어떻게 했냐면 딱 성큼성큼 가가지고 걔 앞에 서 있었어. 그 여자친구가 아 저거 남자친구 있어서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 가는데 계속 째려봤어. 씨발 새끼야 눈 쳐다봐라 씨발로 하면서 속으로. 왜 굳이 그냥 일어난 해프닝에서 싸움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지? 화나잖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보자. 아? 너 좀만 더 늦게 왔으면 놀러 갔을지도 모름. 에이니 미친 거 아니냐고. 속으로 이 생각하겠지. 에이 눈 참새끼 좀만 늦게 오지. 어 번호를 주고 왔지. 네. 번호를 주고 왔다고? 응 번호를 따 이게 말이 돼? 나 이건 말이 안 돼. 봐봐 이게 이거는... 이게 전제를 깔아줄게 얘들아. 전제를 깔아줄게 기다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너무 끈질겼던 거야.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잡고서 안 놔주는 거지. 잡고서 안 나니 이거 줄 때까지 이거 아 그러면 나 뭐 핸드폰 한번 빌려달라고 제가 알아서 가져갈게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막 말대로 했던 거지. 안 돼.
나는 파워를 나도 다 해본 적이 있거든. 못 믿겠지만. 웃네. 못 믿겠지만 어떻게 취향인 여성이었나 봐. 그래서 난 번호를 따인 적이 있는데. 아. 그 내가 이어폰을 노래를 듣고 있었어. 여자가 와가지고 번호 달라는 거야. 근데 아. 그때 뭐라 했는지 알아? 휴대폰 들고 저 휴대폰 없는데 하고 도망갔어. 아. 그래서 말이 안 돼. 병신인 척해서라도 도망가야지. 여자친구 있을 때? 어. 아. 저 휴대폰이 없는데요? 예? 예. 하고 가지. 근데 사람 중에서 이제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 나. 아 말이 되나 진짜. 저런 거 진짜 가불기야. 그래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거절을 하면 되지. 거절해야 될 건 해야지. 어? 저기서 뛰어 내려주세요. 뛰어 내릴 거냐? 극단적이긴 하지만. 아니 근데 상대한테 너무 수치 주는 거 아니냐는데 남이잖아요. 뭔 상관이야 안 볼 사이인데.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근데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저 휴대폰 없는데? 어? 들고 있다. 어? 도망치마티. 그러면 이거는 번호를 주고 왔을 때는 어떤 전제가 깔리든 간에 줬다는 행위 자체가 그러면 야 그리고 야 잘 봐. 그리고 저 말에 모순이 있는 게 상대방한테 아니야 잘 들어봐. 나 조금 더 얘기할게. 상대방한테 예의가 아니라는데 야 상대방은 남이고 여자친구는 내 사람이야. 그치 내 반돌이야 있잖아. 그 반돌 그러니까 남한테 무례할 수도 있으니까 번호를 준다? 와 이거는 이게 거의 그런 거면 이해돼. 예를 들어 뭐 일적인 관계, 사회생활하는데 그런 거는 회식장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줘야지. 그건 얘기를 차려야지. 왜냐하면 관계가 일적으로 내 이미지도 남을 수 있고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런 상황이면 괜찮은데 밖에 외출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번호를 줬다. 그치 모르는 사람이면 얘기가 정말 달라. 근데 만약에 뭐 회식 자리, 일 자리, 내가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번호를 줘 달라 했다. 그럼 받았어. 그럼 여자친구가 대기하겠지. 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번호 받았다. 연락 안 하겠다. 이거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다가 하나 추가할게요. 내 번호를 주고 왔을 때 어떠실까요? 존나 성스러워. 개 재밌어. 너무 성스러워. 좋아. 잘해. 개 좋아 진짜. 너무 잘했어. 칭찬해. 칭찬해.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연애라는 게 사실 신뢰가 전부인 관계야. 사실상. 근데 여기서 자기 번호를 줬다면 진짜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거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거든. 그런 건 아예 안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상대방한테 뭐 무례하거나 뭐 거절을 못하는 뭐 이런 거면은 그냥 연애를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근데 저런 경우에는 저게 나을지도 아니라 저게 정답이야. 저거는 잘한 거야. 너무 안 줘. 번호를 처음에 안 주려고 하고 계속 달라 하면 그냥 주는데 내 번호를 줘야지. 현명한 거지. 그리고 딱 이제 목소리 이제 굵직한 남자가 딱 받으면 그때부터 개꿀잼 가. 끝. 아니지. 느낌 존내 없네. 여자 목소리 네가 내야지. 여보세요? 번호 받으신 분이구나. 번호 받으신 분인가요? 네, 제 원래 목소리인데 족같으신가요? 아마 저 지금 씻고 있었는데 샤워 TV 샤워 TV 비누 TV 슉슉슉 샴푸 TV 개즙니까? 저는 방금 들렸어요. 면도 중요하는데요. 전기 면도기 소리 들려줘야 돼. 네, 데모 중요하는데요. 왜 그러세요? 이런 게 정답이구만. 와, 내 번호 주고 왔을 때? 야, 이거는 진짜 사랑받는 법을 안다. 아, 근데 저렇게 하세요, 님들. 이거 진짜 명답이다, 이거. 현명하다. 남자친구 번호 주세요, 남자친구. 되게 현명하다. 그렇대. 그렇군. 그렇대, 언니. 언니가 그렇구나. 쓸 일이 있을까, 우리? 하 존나 웃기다. 근데 여보세요? 면도 중인데요? 아니 김어치? 아니 김어치? 유쾌하다. 응. 나할 일이 없어. 존나 재밌다 저거. 우리 나도. 갑자기 왜 존나 우리랑 대체지? 나? 왜 씨발 그건가? 너네 얘기하다 갑자기. 너네 마지막 없고. 외출 언제냐? 엊그제 치과 다녀왔어.
아니 외출. 사람 만나러 나간 거. 엄마도 포함이야? 어? 아니 가족 빼고 인간관계. 편의점은? 아 오케이. 너가 편의점 아이바랑 통성명하는 사이면 가능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어 나 통성명하는 사이인데? 어. 너 편의점 사장님이랑 존나 친해가지고 나 뭐 갈 때마다 챙겨주시는데. 왜 자주 가? 어. 편의점 가지. 그래. 갈 때마다 막 우유 같은 거 하나씩 주고 막 그래. 와. 어, 과자 하나씩 주고. 나도 전에 살던 동네선 그랬었는데 편의점 아저씨랑 아 마트 아저씨랑 아저씨가 성격이 좋으셔. 아 또 왔네. 아 네. 아이고 누구 왔네. 아이고 오랜만에 왔다. 팔리아멘트 라이트야. 연출표 때 나이트 연출표 때 진짜 아니 담배 사러는 워낙에 자주 가니까 연출표면은 라이터 한 두 개 챙겨주지 않아? 라이터를 두 개를 챙겨준다고? 씨, 그 정도의 인심은 없네. 와. 편의점에서도 인기남이네. 그게 어떻게 인기남이야? 개백수 새끼 편의점 맨날 오니까 단골 손님 만들어야하는 거지. 아. 왜 긍정하지? 어. 아 더워. 뭐 있을까? 애인이 늦은 시각 집 앞에 아... 집 앞에서 나 오늘 우리 집 비었어 하고 말할 때 기? 미친 새끼 아니야. 아! 오늘 우리 역사 시간 각 빠냐? 오늘은 A부터 Z까지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갓 떠냐? 아이씨 뭐한 새끼가 다냐? 야 제발 저리 좀 비켜. 내 앞길 막지 마라. 자기야 진짜 손만 빼고 다 잡을게. 바로 들어가야 돼. 아니 뭐 손만 빼고 다 잡을 다 잡을 이발. 저도 그는 어 언니는 언니는 나 그래서라고 말 때 그래서라고 와 진짜 그냥 뭐 하냐 어 왜 그래서가 차갑게 그래서야 아니면 수줍게 그래서야 아, 너 수줍게 거기서... 있고 아 수줍 차갑게 그래서 있으면 너 진짜 못생 짓이야. 그거 평생 트라우마 남는다. 어? 아, 그 정도까지? 이제 누구한테 아, 그런 말 못 꺼낸다고 말 그런 거 이제 아... 한번 상처 받으면. 아니야 수줍게 그래서는 근데 좀 귀여울지도. 이모티콘 하나 같이 보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귀엽네. 집에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휴대폰 꺼내서 이모티콘 붙여 넣을 거야? 아, 집 앞에서 얘기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아, 집 앞에서구나. 언니, 멀리서 이야기하는 건지? 귀엽게 올려다 보면서 그래서 물어봐야지. 그치, 그게 각이지. 그래서 물어보면 따라와 쏵녀나. 난 말 안 할 듯? 난 말 안 할 듯? 말 안 하고 해. 바로 키갈. 오 진짜. 어디네. 마늘 냄새 뒤질 듯. 고기 먹고 왔구나 저녁으로. 알리오 올리고 갈리고 왔네. 고기 먹고 왔네. 이쁜 어떨 것 같아? 어. 아 나야 뭐. 니네 엄마가 만든 거 좀 맞춰 먹을까? 어휴, 아씨. 니네 엄마가 만든 거 맞춰 봐볼까? 잠깐만. 잠깐만. 진짜 그렇게 멘트지 너? 아니, 뭐 농담이지.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시나 하면서? 아니, 아니지. 아니, 나 뭐? 음식 얘기일까?
음식 얘기가 아니지. 아닐지도 모르잖아. 어머니가 잘 만든 아니라네 또.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드신 게 그 음식뿐만이 아니잖아. 오지네. 그 뭐지. 심해 짐승 새끼가 따로 없네. 아 말이 심해. 그 표현이 좀 적나라하긴 하네. 어허. 누구나 아, 침대 위에서는 거야. 한 마리의 짐승이 되는 거지. 소개시켜주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뭐라고? 아니 소개시켜드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인사드려? 갑자기 이런 소식이야? 아니 집이 비었다잖아. 어머니 작품을 맛본다는 거잖아. 늦게 늦게 알았어 늦게. 집이 비었다잖아. 오늘 멘트가 씨발 참신해가지고 좀 존나 웃길 듯. 어이가 없네. 댄스쟁이네. 근데 실제로 치면 그렇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치면 나 지금 이 표정일 듯. 잔뜩 잔뜩 기가 죽어버린. 아, 아, 어지럽네. 아, 다른 아 재밌다. 또 다른 거 할까? 좋아. 아, 후. 어떻게 그림이 이렇게 다 잘 어울리지? 근데 뭔 말을 하든 잘 어울리지 않아? 어. 무슨 얘기를? 얘네들 표정 진짜 저 표정인 것 같아. 지금 저 표정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것 같아. 이 표정인데 지금? 그럴 듯. 난 아님. 맞네. 씨. 난 아님. 맞네. 난 아님. 난. 나 동공. 나 동공 이렇게 안 풀려 있음. 나 그러고 있을 듯. 아 주제를 님들아. 주제를 이게 다양한 반응이 있는 걸로 해야지. 그 다 이제 족 같은 걸 가지고 오시면은 토론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얘기나 하죠. 이대로 이거 재밌네요. 오늘 여기까지. 그럴까? 아, 앞으로는 뭐 서로 서로 차이를 봐서 뭐 합니까? 그 F와 T의 차이 잘 봤어요? 네. 별로네 되게 F. 어허 티가 진짜 감정적으로. 인간이 없네요. 진짜 메말로 진짜 어이가 없네. 어떻게 사회생활 하는지 모르겠음. 그러니까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온갖 사가 너무 철저하여 그러니까 누나, 이 험난한 세상 저렇게 인간애가 없어서야 온갖 사가 철저해야 되는 거지. 자기끼리도 그래. 저렇게 존나 싸우는데 인간미가 넘치는 거지. 친구 그렇지. 있는 게 신기한 듯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야. 그래 그래 우리는 어? 두루두루 이렇게 잘 지내려고 하는 그래, 거지. 그래 두루두루 두루치기 씨발놈아! 씨발 새끼야! 말이 왜 항상 그렇게 가냐고! 쏙쏙쏙 입안으로 쏙! 씨발 죽여버려 진짜! 삼겹살, 입은 오겹살, 삼겹살, 오겹살. 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저거는 저 새끼들 문제인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아무거나 가져오란 얘기 아니면 여기? 티가 잼민 TV의 티였네. 어쩔 TV. 어쩔 TV. 그러면 아 사고 형이 사고가 났대 씨발. 사고 치는 형이네 나보고. 사고 형이 사고 치는 형이네. 어 야 김돌 목소리 좀 잘한 듯. 나? 갑자기? 좀 잘하는데 시간 지나서. 아 그럼? 그럼 면도 좀 해야 될 듯. 나 잠깐 장실 좀 다녀도 될까? 어. 똥임? 오케이 담담. 네. 똥임? 오케이. 아 짜증나 진짜. 아 똥이면 오래 걸리니까. 아니야. 담담. 아, 아니야 저 누나 빨라. 아 쓰다민? 쓰다민? 끝. 와 개뜨거울 듯. 혀 팀. 입술 팀. 나도 물. 나는 삼겹살. 이뻐야. 응? 난 삼겹살. 어쩌라고 씨발. 난 먹을 어? 아니 삼겹살 먹을까 스테이크 먹을까 골라달라고. 몰라. 왜 욕부터 해?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어? 어쩌라고? 화부터네 왜? 어쩌라고? 니네랑 맨날 싸워 그래서. 아니 왜 화부터 내냐고. 이성적인 생각을 먼저 해야지. 야망부터 때리고 싶어. 짜증나. 진짜 짐승이네. 특별히. 싫어하는지? 누구 뜯고 보네.
어우 뭔 냄새? 뭐 개소리야. 너 죽여버려 진짜. 너 하루 그냥 한 순간도 뒤를 안 놓는 순간이 없네 진짜. 그러니까 애들 너무 예민해. 토론이 안 돼 정상적으로. 힘듦. 그 중에 그 절반 오빠. 그래도 난 재밌어. 다행이네. 그래도 즐겁지? 좋아. 재밌네. 재미있네. 좋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아니 왜? 저 오늘 컨텐츠 좋냐고. 만족스러워? 만족해? 아이. 아이. 한 번 더 해줘. 아? 한 번 더 해줘. 나 우울해. 아니 아니 언니. 아? 쟤 나 우울해 잠 못 자서 자판기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툭 치면 나와버리는데? 아니 김떨고기 언니 없을 때 한 게 있거든. 나 뭐였지? 뭐를? 또 몰아간다 이상하게. 귀가에 한 갈겨줘. 왜 매번 합방 때마다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야? 아니 귀가에 한 갈겨줘. 나 너무 기대해 내본데. 좋아? 좋아? 만족스러워? 목석 인형이냐 너? 목구진이야? 어? 아니 뭐 지금 숨소리 하나가 안 나? 아니 형 쟤 되게 별로다 사람이. 과하게 좋아하네 되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래 침대 위에서. 응? 뭐가? 아네. 그게 이중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 아니야? 까비요? 그 얘긴 줄. 슬슬 그쪽으로 넘어갈 시간이 되긴 했지. 아 그래? 와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볼까? 쏘리. 아니야? 자, 그쪽에 대한 기도 있어? 이 19세로 가는 거야? 아니 넘어가고 두세가 또 있어? 넘어가고 싶으면 넘어가고 19세로 갈까? 아 그럴까? 가자! 재밌겠다. 애인이 애인이 관계 중 아하 어? 인간관계겠지. 이 저거 봐. 애인이 관계 중 뭐 이래. 욕하면서 때리기를 원한다. 아 씨. 그때 나는 그때 나는 꽃피 누나 먼저 나? 아 잠깐만 근데 이게 주체가 내가 욕하면서 때리기를 상대방이 원하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응? 내가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한테 욕하면서 오. 때리기를 원하는 거구나. 근데 이건 T와 F가 아니라 S와 M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아, 상대가 M인 거네. 이제 감정적으로 하나, 사고적으로 하나 봐야지. 아, 난 그냥 상대가 원하면 일단 해보려고 노력은 할 때. 오, 쉣. 아하하. 근데 나도 뭐. 내 여자친구면 뭐든 안 이뻐 보이겠어. 존중해주지. 존중해주면서 나 최대한 노력해보려고 하지. 시도는 하지. 할 것 같아. 좋아? 나도 이런 거. 시발 왜 소리를 왜 내지? 아니 나 모기 잡았음. 모기가 있냐? 적갔네. 모기가 있어 모기가. 왜 이걸 갑자기 시발 상황 제한 갑자기 재현 배우가 갑자기 모기가 노란거 날라다녀. 모기가 왜 갑자기 재현 배우가 있지 여기? 아, 이 날씨에 뭔 목이야. 이뻐는?
나는 내가 당하길 원하는 편이라 안 해줄 듯? 여기 여기서 맞추지 못해버린 머리네 갑자기. 그러면 반대로 질문할게. 꼬피 누나. 나한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대. 아니야 하고 싶대가 아니라 갑자기 막 때려. 갑자기 막 이거 미안 아 미안 아 나도 모르게 약간 이런 식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어. 때려. 아 미안하면 안 돼. 아니 아직 상황을 모르니까. 아 아프면 아프다 말할 것 같은데. 그래? 어. 근데 그냥 아프다고 말할 것 같아. 아, 아프다고 말할 것 같아? 어. 어 나는 일단 갑자기 막 나 때리고 그러면은 아 일단 그냥 일단 끝낼 듯 일단 끝내고 나중에 물어볼 듯. 어. 어 일단 대충 맞춰 맞춰주고. 난 때린다. 어. 시발 당황할 듯.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행동할 거야 그래서. 갑자기 맞은. 어 당황해서 어떻게 행동할 거야 그래서. 글쎄. 아, 머리띠 상태인가요? 천야 씨발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존나 지금 지금 한참 일단 일단 받아주고 끝나고 생각할 듯. 그치 일단 받아주고 끝나고 시간이 지나고. 그렇구만. 근데 아까 있잖아. 아니면 이러면서. 잠깐만 맞장구 쳐주거나.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자기 취향이라고 밝혔던 이뽀는 갑자기 때리면. 좋아 죽겠네 그냥. 어떻게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그러면? 그럼 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 주겠지. 나는 근데 난 그런 적 있어 실제로. 있다고? 해달라고. 아 나도 관계 중에 갑자기 맞아 나도 갑자기 때려달라는 사람 있어. 레전드네. 근데 원래 흥분하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같이 무르익으면 몰입되면 나는 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어딜 압박해달라고 압박 뽑는다는 그래 꼭 눌러달라고 그게 그거 좋다고 막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렇구나. 난 욕해줘는 없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 안 나가는 무게를 몸무게를 체중을 실어서 열심히 했지. 두 배로 힘들더라. 아 그러면은 이거는 둘 중에 어느 쪽이 좋은지 골라봐. 둘 중에? 부끄러워서 눈 못 마주치는 애인. 응시하면서 하는 부끄러워서 눈을 못 마주친다? 부끄러워서 눈을 못 마주치는 거 이제 마주치다가 피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근데 보통 눈도 막 감고 그러지 않나? 그치? 나는 근데 상대 눈이 막 생각나고 그러진 않네 딱. 나는 항상 눈을 감고 있는 상대가 아니다. 표정이 다행해서. 아 근데 나는 생각해보면은 얼굴 보면서 하는 게 좋은데? 서로 이렇게 보면서. 아 근데 상대 반응은 전이 더 낫다? 전이 더 좋다? 아 근데 그 잘못됐는데요 제시가. 응. 두 번째로 시작해서 1번으로 끝나요. 아니 자, 본인이 더 좋은 걸 고르시라고요. 대부분이 아니 두 가지 상황이 다 전개가 된다니까요. 아니, 전개가 그렇게 되는데 두 번은 원래 시작은 2부로 시작해서 1로 이어지는데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왜 말을 아끼시는 거죠? 말씀을 좀 해보세요. 아니 더 좋은 걸 고르시라는 거지. 나 둘 다 있는데요. 상대가? 상대가?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상대가 둘 다인 것 같은데? 그냥 마냥 좋아. 그래? 마냥 좋은 거야?
어, 근데 나는 상대가 날 밟혔으면 좋겠어. 근데 나 내가 눈을 못 마주쳐. 어, 나도 그래. 어. 난 이게 관계 중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번과 1번이 다 있습니다. 난 불 끄고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조명이 좀 약하던가. 나도. 근데 다 그래. 아 왜 난 조명 밝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 나는 별 생각은 없는데 굳이 고르자면 불을 켜는 게 남자들은 시각이 약하거든. 좀 그래. 그냥 보고 싶은 보고 싶은데. 좀 그래. 부끄러워. 그런 거지. 부끄러워 이러고 있어. 얘기했잖아. 시선을 응시하면서 서로를 쳐다보다가 불을 끄고서 2-1번이 다 해당된다니까. 아 근데 난 처음부터 끝까지 눈 못 맞춤. 아 근데 이게 또 눈을 마주치는 거 선호하는 걸 보여. 나는 눈을 마주치는데 상대가 눈을 찡그리거나 피하고 있거나 하여튼 대부분 다 그렇다. 표정이 여러 가지로 그치? 되죠. 아 제가 좀 그러면은 좀 네. 그 싫어서 다들, 찡그린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다들 근데 성인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성인도 뭐 보통 성인입니까? 다 꺾였는데 이제. 그럼요. 맞아요. 이게 MBTI가 아니네요 이제. 그럼요. 네. 잠깐만요. 이거는요. 네, 그냥 성향조사 아닌가요? 아. 네? 저는 그러면 3번으로 해주세요. 아 3번이 뭐죠? 거울이요. 아 대단하네. 앞과 뒤를 왜 따지죠? 거울이 있으면 되는데. 어지럽네요. 와 대단해 대단해. 아 네 전신 걸로 하겠습니다. 화장대나. 야 찬우가 몰랐는데 학력이 대단하구나. 기네 배웠네 애가. 그러게 천답을 내놔버리네. 아까 뒤로 몇 따지죠? 왜 얘기해보세요 두 분 세 분. 아 저는 저 질문의 의도에 맞게 대답을 하자면 네 아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르시군요. 네, 그때그때 달라요. 예. 아 그렇군요. 어느 날은 또 보고 싶네. 어느 날은 또 이게 좋대. 이런 이게 있어요. 약간 또 그냥 뭐 막 찾아보는 거죠. 그날 하루의 컨디션을. 예. 오피님은요? 리드에 따라갑니다. 어 그냥 상대방이 리드에 따라간다. 예. 이포 씨는요? 혹시 다들 수위 괜찮으시는 거죠? 네. 아, 예, 뭐 이미 저질러 놓고 다 저질러 놓고. 아, 그렇죠. 앞뒤가 돼요. 뭔 얘긴지 모르잖아. 앞뒤인데 그냥. 그렇죠. 앞뒤. 아. 아니 그. 사람은 샤워할 때 앞부터 찍나 등부터 닦나 이거 아니에요? 예. 아니요. 맞아요. 사이즈에 따라 달라요. 아. 아. 샤워볼 크기. 아하. 그치. 그래서 어떨 때가 앞이고 어떨 때가 뒤죠? 이제 뭐 저 알 것 같아요. 아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제가 말 제 입으로 말씀드려요?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아, 별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별로 설명해 주고 싶지 않네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샤워 얘기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앞과 뒤를 왜 따지죠? 말씀드렸잖아요. 어? 아니. 아 그게 아니라... 왜 논점을 벗어나세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아, 그게 얘기하기 아니라... 직전인데. 예. 아 얘기하자고 이쁘시. 아니 흔 깨졌어요. 아, 아구 이쁘 담글 수 있었는데 망쳤잖아 박찬우. 아니요. 아 사실.
앞뒤가 다 있죠. 예. 네. 이어지죠. 에? 에. 보통 환장으로 안 끝나지 않나? 어...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긴 예. 하죠. 예. 로테이션. 로테이션 돌아가거든요. 네, 로테가 좀 헬프 팬들은 돌아가거든요. 로밍, 로밍, 로머가 있어야 되거든. 로머이지랄. 로머이지랄. 아, 또라이 새끼들인가. 흔들어줘야 돼. 새내기. 밑에서 언더시프도 해주고. 보통 새내기죠. 그래도. 다음 얘기 가기 전에 혹시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목이 너무 아프네요. 안녕. 네네. 새내기? 어.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리는 아. 다 됩니다. 취향은. 모든 게 오케이야? 모든 채 모든 게 오케이. 채술 채술이죠. 채술. 모든 채술. 트위치 아. 트위치 롱리죠. 어 보통 그런데. 아 그래? 뭐 보통 앞으로 시작해서 위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아니 꼭 할 때 다 이렇게 순서나 로테를 정해놓는 게 아니라 뭐 흐름 따라서 뭐 한 가지만 쓸 때도 있고 어 두 가지 세 가지 다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팔문 개방했네. 그렇지. 팔문 눈갑이지 이제. 몇 문까지 개방하는지가 문제지. 아 근데 저는 보통 하나로 끝난 적은 없어요. 전 피곤하고 그러면은 딱 하나로 그냥 깔끔하게. 체력 차이. 체력 차이죠 이거는. 네, 힘이 좋네요. 그러게요. 조그만 게. 아니죠. 희말한 거죠. 아니죠.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니죠? 뭘로 들으신 거죠? 키 작지 않죠. 딴 건 작나요? 다 크죠. 얼굴도 크나요? 얼굴 얘기한 건데. 얼굴 존나 크죠. 왜 얼굴 크죠? 얼굴 존나 크죠. 어깨 넓은 거죠. 지리네요. 어, 다 크죠 그냥. 있는 건 다 크죠 그냥. 둘 다 키가 크긴 하지. 네가 작은 거죠? 네가 자라다 만 거죠? 자라다 포기했죠? 성장판이 포기했죠? 성장판 써렌치고 나갔죠? 와 씨발 자라다가 포기했대 성장판이. 와 써렌치고 나갔대. 존나 웃기다. 와 성장판이 포기했네. 이 성장판 티어가 났네 성장판이. 그러니까 티어가 났네. 맞습니다. 에이 잘하다 포기했죠. 우리 성장판 들어. 그만 괴롭혀. 못 듣죠? 다쳤죠? 귀 다쳤죠? 귀가 다쳤죠? 욕실. 먼저 같이 들어가죠. 아 다른 분들은요? 아 애인과의 첫 1박 2일 여행 통유리로 된 욕실인 곳에 애인이 먼저 씻으러 들어갔다면? 저 같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 자 젖먹던 힘을 다해서 놀리는 편이에요. 네? 부끄러워라고 막 창문에 붙어서 막 쳐다본다든가. 아 씨발 이거 쳐다봤다는데? 부끄러워하면 아 하지 마 이러면은 이제 딴 데로 갔다가 시간차 공격으로 변태 새끼기 돼 그냥 아 그 반응 되는 거임 씨발 그 반응이 재밌잖아요. 부끄러워하는 반응이 와 시비로 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시네. 아니 그 웃기잖아요. 재밌잖아요. 변태 같다. 아 그러면서 또 이런 게 정 같은 게 생기는 거지 장난치면서 아 씨발 변태 새끼 그냥 아, 세상들 참 각박하게 사시네. 치안이 왔네. 치안이 왔네. 치안이 어? 또라이 치안이 왔네.
창문 밖에 무서워? 1박 2일 여행인데 창문에 붙어. 내 말이 미친놈 아니야. 아니, 첫 2일이면 어때요 님들아. 어색하고 부끄럽고 쑥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 아니,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이래요. 역할처럼 신발 저렇게 막 동공 플레이. 그거 너 같은 새끼, 넌지 같은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별로인 거지. 다 좋아합니다. 재밌어해요. 좋아해요. 노출증도 아니고. 재밌어 한다고요. 아, 싹 다 벗고 네. 창문 앞에서 존나 이게 그 알지? 난 안 벗죠. 내가 왜 벗어? 손으로 만한 경만 든 다음에 손으로 만한 경만 든 다음에 아니, 눈 딱 달고서 신문을 돼. 아니 평소에 진짜 생각을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살길래 그런 상황부터 이게 연인들의 사랑스러운 장난 정도로 보셔야지. 아 10년대 같다 진짜. 문 열었다 닫았다 해주고 막. 언니는? 나? 나 그냥 밖에서 기다리지? 아 진짜? 노잼. 이게 노잼이거든요. 이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꾸 저를 정당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제가 몰아가시니까. 나 일, 나는 난 지금 눈길도 안 줄 것 같아. 일부러 상성욕이라고 있네. 일부러 눈길도 안 줄 것 같아. 아 그래? 응. 아니 반대로 반대로 그러면은 너네들이 직접 통유리로 된 샤워실에 들어갔어. 씻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올 때까지 남자친구가 가만히 앉아 있어 침대에서 그냥 긴장되고 집막 각잡 그냥 왜 그러냐고? 그게 더 좋아? 그리고 딱 나왔어 자기가 나 시사하니까 갑자기 번뜩해서 네 네 하면서 그냥 오른팔이랑 같이 나가고 막. 아 알았어. 네 근데 첫 1박 2일 여행이잖아. 그래. 또라이들이야. 여행을 가기 전에 보통 여행만 같이 처음으로 간 거지. 아. 아니 관계가 처음인 건가요 전대가? 그렇죠. 아예 첫 관계인 거예요? 첫 관계를 네. 1박 2일 여행으로 가요? 그러면 네. 더더욱 저 같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여주기 위한 그런 짓궂은 장난. 바로 아빠한테 전화할 듯.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진짜. 아 근데 유머러스한 남자도 있지. 나 추방했어요. 밖에 변태가 쳐다봐요. 호흡이요. 진짜. 나쁘잖아 근데 헤헤이 참 아니, 밖에서 휴대폰 하고 있겠지. 아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꼬피님도 통유리 그, 훔쳐보세요 막 보면서 막 이러면서 추파 좀 던져주시고 그러면 유쾌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 진짜 남자친구 그래, 씻고 그날, 있는데 거기 딱 상태, 그날 상태에 따라 다를 듯. 내가 좀 달아올라 있다 그러면 같이 씻을까 하고 들어가고 아니면 야. 그냥 기다릴 듯. 근데 이게 아, 재밌긴 하네. 이게 막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막 쟤 씻으러 갔다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전혀 안 될 것 같고. 농담으로 같이 씻을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케이 하면 바로 같이 씻는 거지 그러면. 둘이 무덤석 뭐냐? 그때 뭐 시켜주는 거지 구석구석. 그치. 빠지는 것 없이 적당한 세척 도구로 등이라도 밀어줄게? 등만 밀어줄까? 말투 해잖아! 머리도 밝혔다. 말투 해잖아! 아 미치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구석구석! 잠깐만. 잠깐만. 이번 어떤데? 어 나? 어. 나 얘기 안 했나? 어. 했어. 얘기했어. 했어? 밖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 아니 나 일부러 안 본다 그랬지. 아 맞아. 아 시도 아 피한다고 했지. 하나도 안 보고. 일부러 안 본다 그랬지. 누가 밖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지 않았나? 오케이 넘어가죠.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술을 먹으면서 하고 싶어지네. 아 바로 아래에 술 있는데 마시면 안 될까? 야 술 가져올까? 근데 나도 술 있긴 해. 기회 줬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보면.
관계 도중에 애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난 얘기할 듯? 뭐 얘기,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해줘. 키스해줘. 그리고 아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잘하면 상 줘야지. 저 새끼 저런 거 어디서 배우는 거야? 쓰다듬어 주고. 아. 그렇구만. 그래서 똘보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네. 가볍고 장난식으로 이미 다 말을 한 상태라서요. 네. 네. 뭐 이미 다 해가지고 원하는 거. 나는 물어보기를 이렇게 줘. 물어보기 전에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야, 왜 뭔 소리야? 가서 치고 있어. 내가 쳐다볼게. 아, 진짜. 가서 치서 내 쳐다볼게. 아 옆에서 겐세이 개 들어오네. 아, 숄더 태클 자꾸 들어오네. 아. 메뉴판 있어? 물어봐야지는 뭔 개소리예요. 선생님 입장 중에 정신병자가 있어. 아니 무슨 무슨 이벤트야 이건. 아니. 어 메뉴판 이벤트 괜찮아. 어 잠깐만 메뉴판 이벤트 괜찮은데요 근데. 아니 그걸 또 괜찮다고 하는 거 뭐야. 아 나는 근데. 아니 아까 이포 씨는 뭐. 네. 어머니가 만든 거 맛 좀 본다는데 뭐 메뉴판이라고 있을 수 있어요. 아, 예, 그래. 이포 씨는 이제부터 뭐 일부러 눈길도 안 준다. 사실 이런 거 안 통하거든요 이미. 네. 어, 이제서 이미지 관리하셔도 안 됩니다. 눈길을 안 줘요. 아니 근데 저렇게 물어보면은 아 저렇게 물어 좀 볼까? 아 개소리야. 시부모님 솜씨 좀 볼까 해서 끝났어요 이미. 오늘 몇 인분 먹을까? 친 새끼 아니야. 메뉴판 갖고 와. 저는 뭐 미쳤다. 저 얼마 전에 배웠거든요. 안 그래도 관계 도중에 애인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물어보면 늘 먹던 걸로라고 대답하라고. 이거 다 먹는 거야. 예측도 안 하고. 정말 사람이든 음식이든 다 처먹는 거야. 뭘 처먹어? 쪽쪽 빨아먹네 그냥. 아, 이거 머싸한테 배운 거죠? 이거 뭐 써준 거죠? 아, 늘 먹던 걸로는 씨발 분위기가 존나 깰 듯. 늘 먹던 걸로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죠? 내가 말한 게 정답이네. 난 늘 먹던 걸로도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 알려주고 상 줘야지. 아 존나 웃기네. 늘 먹던 걸로. 아 진짜 개웃기네. 꼬피님은요? 꼬피님. 에? 꼬피님은요? 말씀하셔야죠. 아 저요? 예. 뭐 이미 시키고 이미 시키고 난 후인가요? 뭐 너랑 비슷하신 건가? 아 이미 나... 뭐 입장하면서 동시에 뭐 빨어 왜 이런 무한리필이야. 빨어 무한건가? 아니 씨 어 글쎄? 많이 나와있는데 내 기억을 더듬어 봐야 돼. 기억을 그치? 더듬을 정성까지 그렇게까지 몰입해? 더듬는 거 기억을 더듬어 봐야 돼. 감각만 더듬는 것부터 해야지. 오미카세, 오마카세, 생마카세. 내가 해줬으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면은 나를 말할 듯? 뭐 해줘 막 이러면서. 어떻게 말하는데? 뭐 해줘 아니면 뭐 해 이렇게 말하는지. 뭐 해? 뭐뭐 해 이렇게 말하는. 아 명령죠. 뭐뭐 해줘라고 하지 나는? 귀엽네. 키스해줘. 키스 미 플리즈. 아 그렇게 말해요? 하기 싫을 것 같은데 갑자기? 키스해줘 띵. 그러면은 바로 아가리 딱 때릴 듯 띵. 바로 머리채 잡고 키갈. 뭐 괜찮으세요 이 정도? 네. 그냥 한 번 더 하고 싶을 때만 적어놓죠 근데
살짝 노골적이네. 네네,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고 싶을 때. 근데 저는 관계할 때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네. 리드하는 편. 저도 말은 대화는 잘 안 나누는 거 같아요.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쓱 터치가 들어가겠죠? 그치 그치 그치. 네. 파고들겠죠? 가능하다? 분위기 조성부터 시작하겠죠 점점? 한 번 더가 가능한가요? 세 번까지 가능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 네. 다섯 번 했을 때 아프더라고요. 야, 다섯 번이 어떻게 돼, 씨발 뭐임? 아, 알았어요. 나 최대 세 번. 약간 아파오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한 부위가? 야, 다섯 번이 어떻게 돼, 씨발 뭐... 찍찍찍임? 찍찍찍이지 나! 찍찍찍임! 아, 나 당신 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되지, 씨발? 안 될 것 같죠? 돼요. 뭐, 하루 종일 하세요? 근데 씨발 캡틴 아메리카예요, 씨발? 확실히 알려드리자면은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확실히 알려드리자면 네 번째부터는 별로 느낌이 안 납니다. 아프기만 네, 해요. 저는 세 번까지 최대 세 번까지인데 세 번째는 느낌이 잘 안 나요. 아니 그러면 하고 싶을 그, 때가 아닌데 그거는 그거는 분위기가 절정일 때죠. 그냥 분위기가 절정. 아 그치. 그냥 그거는 진짜 서로에게 미쳐 있을 때 몇 번 없어. 그럴 기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더 하고 싶으면은 올라탑니다. 근데 보통 아 예.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누군가 올라타죠. 네. 그럼요. 둘 중 하나가 올라타죠. 근데 끝나고 바로는 없는 것 같은데. 아 그건 없어. 쿨타임은 무조건 바로, 돌아야 돼. 끝나고 바로는 난 한 번도 없어. 하루에 세 번까지는 있었음. 하루 쿨타임이구나 야. 연속 두 번은 있었어요. 연속? 네. 나 연발로는 나 단발총임. 아니다 연속 두 번도 없어요. 저 연속 두 번도 없어요. 근데 저 애초에 이런 말 해도 아니다. 저 좀 깁니다. 구체적인 묘사가 들어가나요? 아니 그냥 중기적인 표현을 좀 깁니다. 근데 좀 많이 길어요. 아, 저 친구 마라토너예요. 저 친구 마라토너인데요? 네, 저 좀 많이 깁니다. 아 예예. 예. 뭐가 많이 길다는 거죠? 네, 그냥 중기적으로 좀 많이 길어요. 지루한 남자라는 얘기죠. 오래 달리시는구나.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게 길 수도. 뭐 꽃핀 언니는 어떻게? 아니 나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글쎄 키스하자 될까? 언니는 나도 침대로 끌어눕힐 듯 다시? 아니 근데. 근데 일단은 사실 이게 일발 장전이 돼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여성분 쪽에서 먼저 이렇게 원한다 싶으면은 이게 만약에 한번 하고 났을 때 두 번째 이제 후반전 들어갔을 때 인저리 타임 끝나고 네 그때라면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키스만으로는 안 될 텐데 그런 짤들이 네. 있잖아요. 이제 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분들이 이제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면은 남자분들로 이제 헬스케져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약간 혼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긴 해요. 약간 맹해지고 살짝. 아 이것이 제가 다 매우 보통 한 번에 끝냅니다. 보통 근데 이게 매운맛 분들이 아니라 제가 섣부르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기 네. 좀 그렇네요. 재밌어. 재밌어? 아니, 너무 상대방에서 상대방이 한 번 더라고 요구한 적은 없는데? 아 본인은 완전히 만족을 시켜줬다?
지쳐 있던데. 아하. 좀 그렇네. 네네. 아, 나 입에서 자꾸 궁금한 게 나오고 싶은데. 아, 참으세요. 편하게 이미 할 거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보통 네. 네. 주에 어느 정도 주에 어느 정도가 적당하시다고 생각하는지 쿨타임이 아~ 언제마다 도는지 아~ 그 정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아 근데 이게 말 안 한다고 7일이요 뭐라고요? 그 7일이요 한 분은 7일인데요 아~ 네? 그 사실 연애를 하는 동안에를 묻는 거면은 네. 만날 때마다 일단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횟수가 몇 번인지를 봐야죠. 네. 아 근데 맨날 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맨날 보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근데 맨날 본다면은 아마 맨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맨날은 좀 어렵지 않아 근데 여자들은. 그치 이제 어떤 기간이 있고 그러면은 뭐 그때는 어? 쉬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아니, 힘들어 근데 매일은 좀 그래. 어. 아, 힘들기야 다 힘들죠.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세요. 그렇지 극복이지 극복. 사랑의 그 사랑의 힘이지를. 애초 체력적으로 그것도 받쳐줘야 되지 않나. 힘들어 왜 주위에 몰라 근데 주위에 그걸 누가 세? 그쵸 그냥 솔직히 누가 세가면서 하지 않지. 아. 주는 7일이야. 나한테 아 근데 우리는 좀 생각해. 와 그걸 생각을 한다고? 꼬피님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거? 에? 우리는 좀 생각해라고 하셨는데 이쁜님이. 아 생각하지. 아 이거 카운트를 하는구나. 아니던데. 뭐 네가 아니라고? 뭐 잘 맞는 사람 만났나 보지. 그게 뭘요? 궁합이요. 개새끼야. 어? 밥 먹는 얘기 아니었나요? 아니 연기는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 직설적으로 대답해요. 카운팅 스타. 밥 마늘에 빵. 와 씨발 뭐야 바로 반응하네 됐다. 근데 언제 좀 바꿔놔야겠다. 뭔 웃음 소리지? 늘 먹던 거로 일주일. 아니 씨발 아 그냥 이거 얘기하면 아 위험한데 그러지 아니, 마세요. 근데 진짜 허리 빠개지지 않아? 그래 좀 어려워. 허리가 난 근데 실제로 허리가 아팠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 그 여자도 허리 아파해.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팠던 적은 없어. 아 오빠 지금은 또 몰라 많이 녹슬어서. 아 그런가? 확인해 볼까? 어디서 확인할 건데? 아니 확인 할까? 어디다가 저기... 누구랑 확인하는데? 뭐 글쎄?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여자들은 근데 내 나는 그래 근데 여자들은 근데 안 하고도 살아도 될 것 같기도 해. 내가 얘기하니까 조금 근데 희망성이 없긴 한데. 그쵸 뭐 때리는 거 좋아하고 그러신단 분이 바쁘신다 하셨던 분이. 아니 뭐 근데 안 하고 살면 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급한 준비라고 하셨던 분이. 어머니 손맛 좀 볼까 하시던 분이. 제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어쨌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아 근데 나도 옛날에는 절대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굳이 꼭 그렇게 해야 챙겨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 자연스럽게 물론 하게 되지만은. 아. 어 이제는 별로 좀 그런 무덤덤하더라고. 연륜인가요? 글쎄요 그런가요?
연륜은 제가 꽃피님한테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러면? 연륜인 거면은? 나 우울해. 나 우울해. 더 잠을 못 자겠어? 잠을 못 자겠어. 어쩔 TV. 어쩔 TV. 울면 TV. 재미있네. 아, 저 너무 오랜만에 고삐 풀려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메뉴판은 좀 충격적이네요. 뭐라고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 뭐. 야, 템포를 맞추려면 술 마셔야 될 것 같아. 저 제정신일 때 제일 재밌는 사람이라. 제가 꼬피님 저 뭐야 분량 많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알아주세요. 예. 이거 근데 여기서 많이 챙겨도 되는 거야? 갑자기 궁금하신 거 아닌가요? 아 물론 궁금하죠. 이런 대화를 나는데. 아. 네, 워낙에 이제 조용하시니까. 네. 네. 부뚜막에 먼저 올라갈까요? 또 씨발 뇌정지가 왔. 응? 부뚜막이요? 부뚜막에 먼저 어디로 올라 가보세요. 네? 한번 어디로 가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네가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아니 따라간다고. 수위를 올려주시면은 예, 따라가겠다 이런 말이었고요. 나 이 정도 수위가 적당한 것 같아. 더 올라가도 되기는 하는데. 올라가고 싶다는 분이 있는데 여기. 아니 근데 이 정도. 딱 좋아요 지금이. 더 이상 올리면은.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바보가 됐는데 한 명이. 나 이런 토크 하는 거 두 번째야 방송에서. 아 진짜? 나도. 나 공포가 라디오 불렀었어. 난 한 적이 있나? 모르겠네. 어? 뭐지 이건? 모르겠는데. 잠깐만. 뭐야 이건 사이코패스야? 아니 굳이 고르자면 우는 남자 올리고 싶은지 아니면 웃음 느끼고 싶은지. 아 나 깜짝 놀랐네 갑자기. 뭔 말인가 했네. 어?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태어나서? 뭐지 이게? 울리고 싶은지 웃게 하고 싶은지. 웃게 하고 싶지. 잠깐만 이거 그러니까. 관계 중에? 뭐지? 씨발 이럴 수가 있나? 전제가 그거야? 전제가? 어허. 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은. 많은 걸 이거는 이뻐해. 너 이상성욕 같은데? 아, 개소리야! 아니야! 이상성욕 이래버리네. 웃는 건 뭐지? 씨발 나가. 웃는의 범주가 우는의 범주가 아니 웃는 것도 이상하고 우는 것도 이상한데? 둘 다 별론데? 우는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요? 그냥 약간 이거 만약에 관계적인 울리, 그러니까 관계적 울리잖아. 남자는 존나 걱정해. 웃는 것도 걱정돼. 얘가 정신인가? 보통 찡그리지 않아. 아 그렇네. 그렇네. 아, 제가 주제를 잘못 골랐네요. 그러면 네, 이상성욕이었고요. 아니죠? 그러면 아 이거 마지막으로 합시다. 네. 좋네. 마지막. 저는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면 먼저 하실래요? 말씀하세요. 말 꺼내기요. 저 무조건 맨정신이요. 저 술 먹으면 더 길어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 네. 예. 저 그래서 끝난 척 한 적이 있어요. 끝날 기미가 없어요. 아 이거 다 그렇지 않아? 사실? 혹시 상대가 멈춰라고 말을 했나요? 그건이라던가. 상대가 거의 떡실신을 해서. 아니 근데 술을 먹으면은 이게 끝난 척한 적 있습니다. 저도 이제 끝을 못 봤는데 마무리를 지은 적이 있죠. 술 먹었을 때.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날 때랑 시작할 때 둘 다 문제예요. 술 먹으면. 네. 아니 장전도 잘 안 되고 발사도 잘 안 되고 총기 고장 그 자체라서요. 아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있어. 공기점 있어. 네. 술 먹으면 총기 고장 나는 애들이 있어. 아, 나는 고장까지는 아닌데 난 발사가 안 돼. 이게 기능 고장이 나서 발사도 안 되고 장전도 안 되고 부단한 노력으로 이렇게 어 그 총기 테스트를 과정을 거치고 나면 거치게 되면은 에 시간 끝날 때까지 왜 그러는데, 저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좀 공통적인 게 마비가 돼요 술 먹으면 감각이 아~ 네. 그래서 시간, 그쪽도 마비가 되는 거예요 시간 끝날 때까지 네, 솔직히 말해서 느낌이 잘 안 납니다 피날레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네. 느낌이 잘 안 납니다 전 그래서 아파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제 좀 이제 네. 이제 기름칠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저 총기에는 네. 저 아씨 이거 잠깐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니 그 아 그 예. 좀 좀 어 아 기름칠 필요하시군요. 그리고 예 예. 네 예. 수분이 이렇게 싹 날아가고 뽀송뽀송해지고 막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막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군요. 아하, 아, 그렇군요. 뭐 필요하죠. 그런 게 필요해요. 제가 필요 이상의 관리는... 말을 한 것 예, 같군요. 예. 네. 필요 이상의 말을 한 것 같네요. 제가 말하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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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재밌었어, 재밌었어. 아, 이게 참 말하기가 힘드네. 네. 아, 나 총기 손질하는 걸 몰라서 군대 안 다녀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알지 않나? 아, 모르나? 그럼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 통해서 이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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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새끼. 국방 TV 이런 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네. 다 알죠? 어, 다 알지. 아, 예. 누군가 알죠. 아, 뭐. 여튼 전 맨정신이요. 아, 오케이. 어, 전 그냥 마냥 좋아요, 둘 다. 그래도. 아니, 씨발 방금 치적은 고장난 다음에. 아니, 근데 고장난 그게 아, 감정 상태인 게 아니라 제 몸 상태인 거잖아요. 고장나도 네. 그냥 좋죠, 그냥. 저는 마냥 좋죠. 그 순간은 항상 즐겨요, 네, 항상. 마냥 좋죠, 그냥. 최선을 다하고. 힘든 거 구경부터 시작하시죠, 후후. 예, 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씨발 옆에서 자꾸 변태 새끼로 몰아가는데요. 근데 아까부터 제가 많이 참았는데 진짜 만독불침 똥꼬에다 놓습니다. 진짜 농담 크 농담이구나. 난 또 신인자 신인자 변태 새끼 새끼 정말 나? 난 둘 다 상관없어. 근데 치중으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래? 치중으로 안.. 오 그래? 나도 그런 거 같아. 오 치중이 없구나. 하긴 술을 안 좋아하면 그럴 수 있지. 그치 술 안.. 술 못 먹고 그러면은 못 먹는 사람들은 아니 그건 아닌데 뭔가 술 먹으면은 고라 떨어졌던 거 같은데. 어 나도! 나 술 먹으면 자! 어 그냥 자. 어, 맞아. 어때 그냥 없어. 완전 치중으로 꼬라버리면. 얼복 씨. 예? 남자친구 입장에서 술 먹으면 자는 여자친구 어떤가요? 딥이 자요. 아. 아니 뭐 전 괜찮은데요? 예. 전 괜찮아요. 어디 가서 길거리에 토하고 헤드뱅잉하고 그냥 늘어져 자는 거 낫죠. 어디서 민폐 끼치는 것보단 낫죠. 그래? 그럼요. 아니 술 먹고서 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핑맨 씨? 이제 핑맨 씨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 나 술 먹고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찢어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술 하고 싶은데 자네 진짜 아니죠? 눈치 없어. 하면서. 아니죠. 면봉 아 지금 면봉 똑같은 그쪽한테 내가 변태를 몰아가지 말치라는데 니는 시발 아, 예.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을 계속 하시잖아요 지금 몇 달 미친 새끼야 여태까지 턴을 했는데 제가 계속 참다가 한 번 카운터 펀치 날렸어요 싸가지 없는 새끼야 미트도 받을 줄 알았죠 면봉을 면봉을 신놈이 내가 관장이야 뭐야 언제 카운터 있는 새끼야 내가 면봉이네 실이네 시발 어제 미친은 주먹 같이 미트 받아줘야 되냐고 너도 미트 잡으라고 시발 계속 쑤셔야 되잖아요 개새끼야 고슴도치 마냥
어우 짜증나네 그냥.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네 진짜로. 어, 변태 새끼랑 대화하기 힘드네. 잘 노네. 그러게. 쪼꼬매가지고 그냥. 뭘 쪼꼬매 자꾸 씨발 몇 달째. 아까 씨발로만 목에 한번 가 개새끼야 대박 씨발로. 화냈죠? 화냈죠? 팔삼 한 번에 씨발로만. 화냈죠? 난 화 안 나죠? 분노 TV? 열받 TV? 오늘 그래도 토론 재밌었네요. 왜 예. 여기서 끝나요? 우리 둘만 이러고 끝나요? 근데 아니 저희 우리 둘만 뭐... 지금 개 도그 파이트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둘만? 그렇죠. 이번 어, 뭐 취중에 해본 적이 없는 걸 어떡해요? 네 맞아요. 화나네. 경호하고 다시 연락 주세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많이 대화했어요. 아 옆에 새끼랑 저는 피가 나고 있는데요. 근데 저 본인들끼리 싸우셨잖아요. 이 새끼가 이기적인 걸 어떡하라고요? 정리. 어 정리하자. 어, 아. 나 이제 목이 존나 아파요. 아니 근데 원래 입으로 저희가 레디오넛을 하려고 했는데 되겠냐고. 아 토크 재밌다. 아 이 입으로. 어 입으로. 어찌나. 여기서 또 시작. 아 죄송합니다. 또 시작하다 해가지고 잠깐 얼탔어요. 아 잠깐만 또 발작 걸렸다 저. 네, 버튼 아, 눌렸다. 버튼 눌렸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어요 제가. 2부. 3부 아니야 이제. 세컨드 말한 거죠? 세컨드. 그렇네. 생각해 보니까. 아 힘들어졌어요. 아, 아. 아. 목을 너무 많이 썼어. 재미있었다. 우리 벌써 했어. 새벽 1시 동안 1시야. 9시였는데. 아 그러게. 그러니까 9시부터 4시간 동안 떠들었네. 4시간 동안 떠들었어. 오케이. 와. 근데 그것도 그렇게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원래 다행이다. 중간에 끊을 타이밍 한번 나왔는데 계속 하고 싶더라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게 근데 이거를 보면서 하니까 뭔가 근데 진짜 옆에서 대화하는 것 같아. 어 맞아. 그런. 둘은 정상적으로 만들어놓고 우리는 존나 빠놓은 다음 대화하는 거야. 이들은 무슨 캐시템 떡칠한 그래, 메이플 캐릭터처럼 그러는데 아니 너희들 얼굴 너희랑 판박이라니까? 그래 야, 미안한... 그래서 동물킬러야. 아니 그때 동물 얼굴이 이거보다 정성스러워. 미안한데 얘가 심슨킬러야.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둘은 귀엽게 해놓고서 우리는 존나 무슨 페인 분명 진짜 말하는 거랑 개 잘 어울리는데. 그래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심슨킬러처럼. 심슨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워싸처럼 만들어버린다. 질투니은. 질투니은? 질투를 했다 내가? 어 근데 아, 옆에 말할 때 존나 병신 같게 남. 아니 근데 뭔가 착하겠다. 아 이거 이용해서 받은 거야 이게. 되겠네. 나? 이거 이용해서 재밌게 또 하면 되겠네. 이거 디코방 한번 설정해 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도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설정되니까 알아 잘 쓰세요. 네. 좋아요. 어. 네. 자, 그러면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시고. 네. 네. 뭐 이제. 야 뭐야? 이 배경이 다 다르네. 네. 다 다르니까 어... 각자 드렸죠. 몰랐네. 저는 왜 웃는 스마일 표시로 도배돼 있는 거죠, 근데? 사이코패스 같아서요. 저기 정신병원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한 분은 꽃밭이고 한 분은 아니 우리는 존나 틱틱해. 아 니네 색깔이 그런 걸 어떻게? 맞네. 그러니까 알겠는데 다 연관된 건데 예? 저는 왜 미친 광대 새끼 마냥 웃고 있는? 광대 새끼 맞아. 잘 어울리는데. 저 이제 텔레토비에서 본 쿠키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 맛있게 드시면 되겠네. 허허. 귀여운 쿠키를 해드렸네요 제가. 녀석. 저 존나 침울한데 내 배경만 존나 침울하네. 그러니까 저쪽은 지금 슬픈 사연 라디오인데 저쪽. 몰랐네. 다 밝구나. 존나 씩씩하네. 어허 노징징. 노징징. 노징징을 받는다라. 노징징. 너 징징
대기만 해봐 이제. 존나 징징댈 거야. 뭐지? 뭐지? 아 아니 애초에 이거 다 준비해 오는 것도 씨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씨발 다음부터 준비 안 해올 거예요. 주지 않은. 나랑 뭔 상관? 내가 준비한 거 누가 열심히 준비한 것은 나 누워서 잠만 잤는데 입에 떡이 들어왔죠? 개꿀이죠? 다음에도 부탁하죠? 씨발 좋겠죠? 저 대가리 깨고 싶죠? 와 근데 똘고는 오늘 욕 많이 안 하는데 거의 안 하네. 그지? 나 되게 결심하면 잘 지켜. 멋있지? 아니? 너도 올해는 나랑 같이 챌린지 하자. 우리 너무 욕다발충 됐었어. 욕할 거야, 씨발. 난 안 할 거야. 오. 난 견뎌. 옆에서 존나 방해해야지. 네 번 했다고? 오늘 네 번 했대 나. 근데 솔직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나왔어. 참다. 욕이라서 다행이야. 이거 옆에 있었으면 찌돌. 아, 오케이. 뭐. 아 재밌다. 열심히 해보세요. 재밌다. 재밌었다면 다행이네요. 짱이었손. 다음에 또 제가 주최해서 또 뭔가 하겠습니다. 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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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저 새끼 안 한다 오늘. 쟤 오늘 자러 간다. 그런 듯? 쟤 오늘 졸린 듯. 김오찌 하고 나가면 이제. 김오찌. 어머 한심 안 해도 되고. 난 아무거나 좋아. 난 졸리다. 그렇대. 아까 체력. 벌구라니까. 이 7일이라는 거는 근데 솔직히 근데 좀 구라인 듯. 뭐가? 좀. 좀 체력도 좀 사이즈도 체력이 좀 뻥튀기하게 많네. 나 성욕 많이 없는데? 응? 성욕이 많이 없는데? 뭔 개소리야. 와 나 지금 몸무게 60인데 성욕 빼면 40kg 남음. 나 성욕이 많이 없어. 어떻게 저러냐? 형, 아니 근데 저런 애들이 있긴 있어. 진짜 성욕 없는 애들이. 미친 새끼야. 남자애들 중에 조금 있긴 있어. 씨발. 욕망이 아니냐고 개새끼야. 나 좀 욕망이 아니냐. 죽겠다. 욕망의 항아리 그냥 그득하네. 20kg야 씨발. 진짜 웃기네. 존나 웃기네. 엄벨보다 무겁네. 욕망의 항아리. 욕망의 항아리. 그러면 정리할까? 네. 네. 정리할까? 이건 어떻게 뭐요? 이거 끝났지 뭐. 뭘 어떻게 정리해요? 마무리 멘트. 마무리 멘트 해야죠. 제가요? 네. 네. 뭐라고 해야 되는데요? 자 해서 오늘 투바 루바 MBTI 토론 재밌게 잘 마쳤습니다. 예.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서로의 치부를 많이 봤어요. 성향을 많이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예 좋았다. 좋았다리.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유바. 바이바이.